반갑습니다. 진 교수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뭐 같은 옆 동네 교수니까 특별히 뭐 멀리서 온 것도 아니고, 지난번 강의들을 보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고, 아마 좋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나는 가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이 갈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 선생님이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 수가 이렇고 날씨가 이래서 혹시 학생들이 졸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안 졸게 하는 거는 강사의 능력이죠. 여러분이 좋은다는 건 내가 지금 뭘 잘못하는 거니까 내 스스로 이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할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공고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마을 얘기가 뭐 대단하겠냐?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가만히 있어. 저게 도대체 내가 들을 만한 내용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전통 마을, 특히 촌락이니 뭐 마을 문화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화려한 빛깔은 아니에요. 화려한 빛깔은 아니라고. 그리고 문화의 내용도 아주 고급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셔무현제도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별 볼일 없는 내용이다.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블루오션이다. 여러분, 별볼일 없는 내용이라는 말하고 남이 손이 가지 않은 불모지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전통학교 여러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문화와 관련된 여러 장르에서 활동을 할 텐데, 나는 그 경험상으로 남보다 앞서가거나 남보다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이 안 하는 일을 내가 처음 할때 즐거운 거예요. 여기 문화재 발굴하는 과에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화계사 출신인데 발굴 현장에 가서 선생님이 안 계신,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유물이 탁 나와서 내가 제일 먼저 봤을 때, 그 기분을 10년은 간직할 수 있어요, 10년. 10년은 간직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남이 안 하는 일을 내가 먼저 했다는 즐거움이 굉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등산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곳에 먼저 올랐다든가, 또 자료를 제일 먼저 찾았다든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을이라는 게 뭐다, 뭐별 볼일이 있다 없다 그런 생각보다도 또 하나의 미지의 탐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30년 이상을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학 교수만 올해 30년, 만 30년인데, 필드를 가서 조사를 한 경험은 글쎄 모르겠네. 이 교수님들 몇분 계신데, 내가 전국에서 나보다 더 다닌 사람이 있느냐 그럴 때한 10사람 이상 더 많으면 화날 것 같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발로 뛰고 현장을 많이 다녔다는 것을 자랑 삼는 사람이에요. 뭐 굉장히 확신이 있다거나 그것보다 많이 다녔다. 근데 그 많이 다녔다, 나만이 아마 안 다닌 곳을 다녔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개인적으로는 쾌락이에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두 번째로는 학문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는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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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이 전통 마을에 무엇이 그렇게 무궁무진한가? 과연 내가, 이제 학과는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내 분야와 그 마을에 있는 문화들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마을 문화를 공부하는 방식을 내 공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내가 좀 빗나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나는 원래 미술대 지망생이었어요. 미술대학 지망생이었어요. 그러면 미술대 지망생이 사학과 교수가 된 것이 이해가 안될 거야.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고등학교 때 나는 이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인생 망친 사람이죠. 이과에서 3학년 때 미술대 간다고 하다가 역사 쪽으로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대학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때는 가정교사예요. 내가 70학번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가정교사 이런 걸 찾아다니니까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다가 어느 날 1학년 때인데 어느 날 1학년 때인데 그 학생회장이 과회장이 우리 1학년 방에 와가지고 그림 좀 그릴 줄 아는 놈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 갔더니 박물관 같은 자료실에 가서 청자하고 토기를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대지명생이라고 그랬죠. 사학과생 중에서는 내가 군계 1학이, 한문 잘 모르지? 군계 1학이라니까. 그림에는 내가 똑똑이니까 선생님이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내 밑에서 일하라. 그래서 나는 박물관 학예사로 내가 1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대학 2학년 때 무령왕릉이 발굴돼요. 내가 공주 4대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고분 전공하고. 내가 최연소자로 무령왕릉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환상을 잊을 수가 없어서 역사를 못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할 것 같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내가 역사를 하고 마을을 하지만 원래 석사는 뭐를 했냐면 사상사를 했어요. 사상사. 우리 최영수 선생하고 똑같은 걸 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앞뒤가 맞아요 지금? 지금 마을 얘기를 내가 하고 있고 사상사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미술 얘기가 들리고 박물관 하게 돼서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도대체 맞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과라며. 근데 내가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글을 써보니까 논리의 부면에서 이익과 톡을 톡톡히 합니다. 이익과 출신이 갖고 있는 논리적 구사력이라는 게 인문학 쪽에서 남한테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학예사 생활을 하는데 미술학도로서의 미술적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근데 조선시대를 사상사를 공부하는 사람 치고 나처럼 역사유적이나 문화유적이나 문화유산에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것도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처음 어디 했냐면 목포대 교수를 했어요. 이게 목포라는 데가 항구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임 강사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유배를 왔다. 이런 촌으로 교수를 왔으니까 유배 왔다 생각을 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목포 주변에 있는 섬을 말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도서문화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30년이 다 됐으니까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구소가 돼 있는데 섬 연구를 시작해요. 제가 젊은 교수들을 데리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섬을 1년에 하나씩 조사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적어도 제가 이 학예사도 했고 발굴 경험도 있고 서울대학원에서 석사 사학 사상사를 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섬에 가서 아는 척을 해보려니까 아는 척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고문서도 없고 청자도 없고 유적이 없어요. 섬에 가니까 전부 민속이고 어장이고 소금밭이고 당산재고 이런 거지. 근데 역사 한 사람이 그 섬 마을에 가서 조사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대했던 뭐 나주나 아니면 무슨 뭐 이 저 논산 같은데 큰 학자의 글이 있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고 갔고 아니면 청자 도예지가 있다거나 굉장한 석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느낀 게 뭐냐 하면 쓰여지지 않은 역사라는 것은 역사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쓰여지지 않은 역사, 기록되지 않은 역사. 역사라는 건 사학이라는 거는 기록물을 갖고 하거든요. 사료를 번역하고 분석해서 역사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삼국사기를 본다든지 고려사를 본다든지 조선왕조실록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섬에 가니까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기록이라는 건 이상한 기록만 있는 어떤 기록? 섬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 섬 사람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섬 사람들은 촌스럽다. 이런 것만 써 있지. 아, 섬 문화는 이런 바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섬 주민의 입장에서 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을 하게 됐어요. 민중생활사라는 것이 전통생활문화라는 것이 과연 기록으로 증명될 것이 뭐가 있는가. 근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에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민속학 같은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마 사회인류학적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쪽은 그 기록되지 않은 걸 가지고 찾는데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해왔는데 사학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기록되지 않은, 쓰여지지 않은, 쓰여질 수 없었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데올로기나 명분이나 무슨 정치적 압박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웠는데 가식이 많아요. 거짓말이 많습니다. 틀린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역사적 지식이 현실에 그대로 맞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효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저기 효자가 있다고 잘 보라고. 근데 자기가 효자라고 손들은 거 보니까 효자 아닐 가능성이 많아져. 되게 점잖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효자가, 효자라도 나는 나 같은 사람 효자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또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효자나 효녀가 되기 쉽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해보면 안 되거든. 저 사람 빼놓고는 다 불효자라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한 것 같거든. 근데 효자 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효자 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효자 아닌 것이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역사적 현실은, 우리 현실은 효자가 이상형인데 현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조금 더 나가겠거든요. 질문을. 흥부처럼 살 거냐 놀부처럼 살 거냐. 답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살이 할 때 흥부처럼 살 거냐 놀부처럼 살 거냐. 안 살 거예요? 흥부, 놀부. 놀부가 99%일 거래요. 아마 100%일 거예요. 100%.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공부로 치면 흥부에 동그라미를 쳤지 놀부에 쳐본 사람 여기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나 누가 선배가 흥부처럼 살아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나한테 가장 가까운 내 피부친 어머니가 내가 흥부처럼 사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등신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앞으로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면 어머니가 내 편이니까 아 놀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흥부를 조직한단 말이죠. 장희빈과 이년왕후가 있어요. 요 여학생들을 장희빈처럼 살 거 이년왕후처럼 살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이런 선택이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에 이제 앞으로 벌어집니다. 내가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가 여러분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년왕후처럼 살려고 하고 배웠는데 실제 생활은 장희빈처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현재 사회에는 장희빈처럼 해야 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남들이 다 장희빈처럼 하더라도 나는 이년왕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이제 나 본론 들어갈게요. 편한 게 좋아요? 재미있는 게 좋아요? 내가 저 한국 전통문학교 학생을 평가하는 이제 데이터를 삼으려고 해. 편한 게 좋아? 재미있는 게 좋아? 재밌는 게 좋아요? 예? 재밌는 게 좋아? 편한 게 좋아? 고스톱 치는 게 좋아? 구경하는 게 좋아? 예? 고스톱 치는 게 좋아? 구경하는 게 좋아? 그러면 편한 거보다는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맞아요? 그럼 또 하나만 물을게. 편한 게 좋아? 가치 있는 게 좋아? 아니 이제 재미있는 게 좋아? 가치 있는 게 좋아? 자 보세요. 편한 것하고 재미있는 것하고 가치 있는 것하고 재미있는 게 좋아? 가치 있는 게 좋아? 머릿속에서는 가치 있는 건데 여기 사지는 지금 재미있는 걸로 가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고급 문화는 거의 이상주의로 가고 있어요. 마을 문화는 현실로 갑니다. 마을만 거기서는 이상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살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배울 게 많다. 이런 거를 느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조사를 다녀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다녀본 경험으로 보니까 같은 마을이 하나도 없다. 마을을 처음에 딱 볼 때는 굉장히 저 마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자기들만의 자랑거리가 있고 자기들만의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숨소리가 막 거칠어지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탁탁탁 정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대학 교수를 내가 30년 했다고 그랬는데 교수 중에서 제일 잘못하는 게 성적 순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를 내가 해요. 그거는 성적이라는 잣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평가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는 좀 못해도 내가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고 쟤처럼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노래는 내가 다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가 저 정도 할 때 저렇게 했다면 저건 기본이지만 나 같은 환경에서 이 정도 한 건 굉장히 내가 애쓴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양한 변수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사실은 지역문화고 생활문화인 거예요. 보편문화는 최고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상적으로 멀리 우리가 보고 저 꼴점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마을이다, 전통 마을에 대해서 갖는 인상이 어떨까 싶은 것 때문에 조바심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첫 번째 장을 좀 보면서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에는 전통 생활사와 마을 문화 연구라는 타이틀을 내가 걸었는데 이건 간단히 그냥 할게요. 대개 지금까지는 전통 문화라든지 생활 문화 하면 별 볼 일 없는 거. 전통이 우리의 그 한국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여기 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이 그 연속선상에서 좀 폄하된 게 많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 문화가 되게 고급 문화라든지 영웅 중심이라든가 민족 논리에 빠져서 사실은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두 개로 갈라져. 하나는 우리 것은 우리 전통은 좋은 것이요 라고 했던 박동진 그 할아버지처럼 그냥 미풍양속이라는 측면에서 봐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향약이 뭐 어쨌다는 둥 우리가 뭐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었다는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별로 자신감 없으면 갖다 써본 그런 게 있고 한편으로 보면 이 민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이 계급 계급 개념 때문에 변형 논리로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세대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역사 속에서 민중은 되게 변혁의 주체죠. 봉건 해책이라든가 또는 민중 반란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보여지면서 농민문화도 보면 그 속에 변형 논리가 제일 밑에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가에서도 내가 공주대 사학과 교수인데 사학과의 동아리 중에 제일 전통적인 있는 게 장산권매라고 하는 농악대예요. 풍악. 지금은 학생들이 데모를 안 해서 그러지 10년 전, 15년 전 데모만 하면 우리 과에다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영조 때 농민 시위를 하면 농악대가 앞에 서가지고 조정에서 요즘 같은 국무회의에서 농악을 전부 몰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요. 이 농악이 반동 말하자면 그 반체제 운동의 앞잡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동학농민 항쟁이랑 이럴 때 되면 농민 조직이 앞에 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된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 생활 문화의 본 모습을 보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 2, 3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역사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삶과 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사학과 교수를 하면서 내가 강의를 하다가 스스로 움츠러 놀랄 때가 있어. 확실히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건가? 아닌 말로 내가 400년 전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상상이라는 게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안 봤겠지. 이산인가왜 그 정조대왕 나오는 그 사극 봤어요? 본 사람 있으려나? 이게 공부할 때 아니었었나?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반대파에서 정조를 죽이려고 전국 최고의 그 자객을 보냈는데 그 자객을 정조가 이겨요. 정조가 자객을 물리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근데 그거를 아무 비판 없이 본다니까? 국민 대중이? 또 하나 이게 못 알아듣는 것 같으네.
장군이 말 타고 달리는데 말 타고 달리는 장군하고 뛰어가는 병사하고 속도가 같아.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군이 막 연설을 하는데 다 알아들어.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마이크 대고 해도 이거 안 알아듣는데 광장에 3만 명이 모였는데 말 타고 여러분 뭐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그러면 와와 하더라고. 근데 뭘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런 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생활의 모습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상상으로 채워버렸다는 거죠. 이건 사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측과 상상하고 또 쓰여지지 않거나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이제 마을 문화가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전투를 하는데 이제 전근대사에서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리 개념이 없다 말이야. 동서남북이 없다 말이야. 여기 혹시 전라도 학생들 있나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의병을 많이 익힌 게 전라도예요. 그래서 곳곳에 가면 전라도 지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의병을 했다. 이걸 자랑을 삼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그 어르신네의 멧돼지 할아버지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웠는지 어디서 싸웠는지를 묻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디서 옵니까? 남쪽에서 옵니까? 북쪽에서 옵니까? 전라남도나 이쪽에서 보면 외적이 남쪽에서 올라와요? 북쪽에서 내려와요? 아니 너무 내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해도 틀려. 되게 답이 틀리더라고. 올라와요? 내려와요? 남쪽에서 쳐들어오잖아. 에? 외적이 남쪽에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병이 어떻게 하냐면 남쪽을 보고 막는 싸움이 막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상황은 북쪽에서 온다니까? 남원을 거쳐서 전주로 와서 전주에서 거꾸로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 다른 적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넌센스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밝혀지느냐 하면 실제로 마을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불안한 얘기고 좀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좌우익 논쟁 같은 거 있잖아요. 6.25 때 좌익 우익 이런 거 같은 게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마을에 가서 듣다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게 생겨나. 독립운동 얘기를 하는데도 맞지 않는 게 생겨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생긴다.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그 딜레마에 딱 봉착했을 때 훨씬 희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버렸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는 왜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게 판단과 또는 어떤 그 비판을 하는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통마을의 조사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하여튼 경쟁력이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뒤에 있는 문장은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고 2페이지의 중간 하단부에 또한 그 부분만 좀 조금 한 문장만 읽고 넘어갈게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생활문화나 그 변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록하지 않았고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뿐인 것이다. 그런데도 역사학은 기록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고 또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지배층 중심의 관찰 기록물들에 보여지는 생활사의 모습들은 보편적이기보다는 돌연변이적인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뭐 조금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하나만 예를 좀 예시를 들고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개고기로 지내면 비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개고기를 잡아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무 생각 없지? 기우제 지내면 비 오나 안 오나? 어떻게 비가 오나? 기우제 지내면 비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뭐 이렇게 오는 거지 어떻게 기우제 지낸다고 오나? 근데 우리 제자들도 물으면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왜 오냐 그랬더니 나 신기하더라고. 아 이놈들이 전통에 대해 조예가 많구나 했더니 대답을 하는데 올 때까지 하면 된대. 지금 대답한 사람 그런 건가? 근데 이 그 기우제는 정성을 다해야 비가 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 이제 우리도 학교에도 민속 하시는 선생님 계시지만 정말 경건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우제 지낼 때 부정타는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혼나요. 나는 그런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조사를 가는데 개고기로 지낸다고 하니까 황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지 같은 동네가 있어. 저기 사람 살 때도 아니구만. 촌놈들이라 역시 무식해. 뭐 각종 중앙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그 마을을 폄하하고 돌아 나오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가서 물었어. 할아버지, 개고기가 부정타는 고기인 건 아셔요? 그랬더니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그 동네 사람들이 개고기가 부정타는지 안 타는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대답 좀 크게 해봐.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잖아요. 몰라서 개고기로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지. 큰 문제지 이거는. 아니 우리 한반도의 모든 마을에서 개고기가 부정타는 걸 다 아는데 그 동네만 몰랐다면 그 동네는 아주 문맹 퇴치 대상이지. 그리고 굉장히 무식한 동네죠. 이건 문제가 크지. 근데 알아도 문제라니까. 알면서 왜 지내느냐 말이야. 그러면 안다니까요. 그 동네 사람 물어보니까 나한테 그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는 내가 가르쳐주면 되거든. 제가요 교수인데요 박사인데요 제가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데요 개고기는 안 돼요. 이거 알려.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날 짓을 했네. 그러니까 비가 안 왔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건 간단하다니까. 그건 교육하면 된다는 말이야. 근데 그 어른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니까. 개고기는 부정타는 고기인 거를 나는 이미 알고 있음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개고기를 지낸 뜻이 뭐가 있어? 왜 지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동네 사람이라면 개고기를 지내서 무슨 득을 보려고 그렇게 지낼까? 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입장을 좀 거꾸로 바꿔서 생각해봐. 자네가 하느님이라면 주겠어 안 주겠어? 지들 처먹으려고 맨들어 제사 지내는데 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줄 거를 하는 놈들이 병신이지. 제사를 지낼 때는 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핵심은 뭐냐 하면 기우제 지내는 사내를 동네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믿는 거예요. 400년, 500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저 기우제 지내는 산은 하느님이 너무 좋아하는 산이라는 거죠. 완상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계피를 발라놓으면 하느님이 두 종류가 있대. A형이고 B형이 있다는 거예요. A형 하느님은 점잖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야 선녀 ABC 걸레 들고 닦아라 이렇게 하고 B형은 좀 성질이 급한가 봐. 야 호수 대고 뿌려 이렇게 한대.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이것들이. 아이고. 하느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네 거 지키라 이거죠. 거기다 계피를 발라놓으면 얼른 씻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동네 아버지 할아버지들보다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는 손이 발이도록 빌었잖아. 그 동네 할아버지도 주머니에서 놓고 알아서 해. 닦으려면 닦든지 말든지 이거 아니야. 얼마나 멋있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병신, 촌놈, 무식 이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을 문화에서는 사실은 그 실체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평가를 하기가 힘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왜곡 폄하될 수가 있다. 그 중앙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마을이나 민중에 대한 기록은 거의 반란 세력이거나 못마땅한 세력일 대상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라는 겁니다.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졸으면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림 보는 건 괜찮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통 마을의 문화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고향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지금 이 젊은 학생들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우리는 고향 생각, 눈을 감아야 고향이 생각이 나요. 눈을 감아야. 그리고 고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 저녁 때쯤 이렇게 되면 석양 이렇게 질 때쯤 그 연기 모락모락 올라가는 게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마을에 푼수탱이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같이 싸우고 놀았던 뭐 맷돈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난다. 이게 이제 향수라는 것이죠. 향수. 여러분들에게 향수가 과연 있나 모르겠는데 이 전통 마을이라는 게 한국인으로 하여금 전통 시대와 전근대 사회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전통 마을 하면 어머니 품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곰삭인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긋이 웃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 이 고향 마을을 비유하기가 참 여러분들은 세대가 달라서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사투리 하나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인 정을 느낄 때가 있죠. 같은 말을 해도 나하고 비슷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 그런데 곰삭은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뿐인데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굉장히 그 어떤 의사소통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된단 말이죠. 여기 혹시 자네라는 말의 용도가 평어예요, 하대어예요, 존대어예요? 자네. 자네 이렇게 했을 때 평어, 존대어, 하대어. 자네는 평어? 야, 자네. 다르잖아. 야, 자네. 같아? 야하고 자네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생한테 야 가능하죠. 동생한테 자네 가능하죠. 친구한테 얘야, 야 되죠. 친구한테 자네 가능하죠. 형한테 자네 됩니까 안 됩니까? 형한테 자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 자네가 형한테 자네 하는다는 데 사람 있죠? 형한테 자네라고 하는 사람 여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구나. 어느 지역에 가면 형한테 자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자네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동생 뿌리 나한테 자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냐. 그러면 그 사람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언어에서 오는 어떤 이 암호 같은 것인데 사투리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사투리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의 어떤 이 공감대라는 걸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암호를 사실은 이 전통 문화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곰삭은 이야기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자연과 함께 살아온 마을이다. 또 가식이나 권이나 과장이 필요 없는 정말로 이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문화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전통학교 학생들은 선배들하고 같이 술집에 가면 또 음식점에 가면 밥값을 어떻게 냅니까? 선배가 냅니까? 후배가 냅니까? 갈라서 냅니까? 누가 내느냐고? 안 가? 아유 힘들다 힘들어. 아니 대답 좀. 그게 뭐 어려우나? 그 대답이 어려워? 니들 안 먹냐? 같이 가서 응? 아니 그 얘기해주면 어디가 덧나. 근데 요즘은 잘난 놈들이 서양에서 배웠다고 해가지고 더치페이를 하잖아. 근데 정상적인 우리 한국 룰을 하면 선배나 어른이나 형님이 사는 게 아마 정상일 거야. 여러분은 내가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돈 내고 집에 가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 내가 이 돈을 왜 썼을까 그런 사람 있어? 그거보다는 내가 쏠게라고 하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속없이 돈을 낸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돈하고 기분을 바꾼 거거든. 근데 기분하고 돈을 바꿔서 내가 기분 좋으면 훨씬 안 걸 수 있어요. 근데 돈 점심값하고 안 하고 얻어먹고 사람 취급 안 받았을 때 그 치졸함이라는 거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게 문화인 거라고. 돈하고 문화의 차이가 그거예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이 있다니까. 그 이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적나라하게 살아있는 공간이 이제 마을이죠. 그래서 시골 마을에서 내가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텐데 두레라는 게 있었어요. 두레. 두레는 어떤 거냐면 마을의 젊은 노동자들이 두레꾼을 결성을 해가지고 마을 농사를 다 대리해 주는 거예요. 조합처럼. 그런데 우리 전통사에서 두레와 품앗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품앗이도 알죠? 두레도 들어봤지? 그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품앗이는 등가 교환이야. 품앗이라는 건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농사를 저쪽 집에서 우리 형이 왔으면 저쪽 집에 형님이 와서 도와줬으면 우리 형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할머니 왔는데 우리 어머니 가면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로 등가 교환, 어머니는 어머니로 등가 교환, 누님은 누나로 등가 교환, 형은 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갔다 오면 우리가 손해인 거라니까. 이게 품앗이의 룰이란 말이야. 그런데 두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품삯을 정하지 않고 공동노동을 하고 공동노역의 대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상 같은 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과부 할머니 땅도 있고 호래비 땅도 있고 부자 땅도 있고 이렇게 다 이제 있을 거라. 이게 50마지기다 그러면 한 마지기 모내기 해주는데 얼마를 받는다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전통사회는 알아서 주는 거. 알아서.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통 한 마지기당 1,000원을 줘야 된다고 싶을 때 여러분은 1,200원을 주겠어요? 1,000원을 주겠어요? 800원을 주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줄 수 있다니까. 자기가 알아서 주면 됩니다. 그 돈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뢰꾼의 공동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자금은 그 공동자금의 반 정도는 마을을 위해서 쓰여져요. 반 정도는 두뢰꾼 운영하는 데 쓰여지고. 자, 그럼 여러분은 1,000원을 내겠어요? 1,200원을 내겠어요? 800원을 내겠어요? 잘 대답해야 돼, 이건. 1,000원, 800원, 1,200원. 1,000원이 제일 많아야 되겠지. 1,200원 낼 사람. 저런 사람 되게 못 살 사람이니? 800원 낼 사람. 이걸 다 자신을 속이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 특히 이 문화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돼.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지가 뭐 문제점이 나오기도 하지. 근데 부잣집이 800원을 하고 못 사는 집이 1200원을 내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우리가 살아보면 과부 할머니가 어렵게 살면서 두 마지기 갖고 사는 할머니가 1200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잣집이 800원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참 마음대로 하라면 나올 수 있는 룰이지. 근데 우리 전통사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돈을 안 받고 농사를 쳤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저녁 때 가서 상세가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두뢰꾼의 상세가 가서 수금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제 두뢰꾼들은 낮에 일했으니까 술 한잔 먹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장구도 치고 놀고 있어. 그러면 상세가 집집마다 돌아다녀. 어르신네 저 왔습니다. 왔는가? 다음 뭐야? 그날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니 뭘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면서 얼른 나와서 돌담 옆에서 얼른 쉬는 거죠. 1,000원인가 800원인가 1,200원인가 딱. 근데 돈을 걷어서 전부 수금을 해가지고 도가집이라고 하는 그 두뢰꾼들이 술 먹는 판에 딱 들어가면 그 두뢰판에 있던 두뢰꾼들의 관심사는 유일한 거 하나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50마지기 중에 30마지기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 부자가 얼마 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형님 김씨 얼마 냈어? 제일 먼저 그 말이에요. 근데 대답을 하는 상세가 얼굴빛을 보면 알죠. 그 새끼 이건 800원이고 그냥 그래 이건 1,000원이야. 아유야 1,200원이야. 거기에 따라서 내년 농사가 달라집니다. 내년 농사가 800원 냈잖아. 농사 쳐. 형님 어떻게 상세꾼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거야. 그때 상세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번역해 봐. 여러분 똑똑하니까 우리 대학생보다 더 똑똑한 줄 알고 있어. 대강 철저히 해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대강 철저히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설명을 나한테 해줘봐. 둘의 상세가 부하들한테 형님 농사 여기 김씨 거 어떻게 해? 대강 철저히 해. 주인이 없으면 대강 해버리고 오면 하는 척하고 그것도 주인 안 보이면 심고 뭐가 다 떠. 800원, 200원 아꼈다가 그 이듬해 농사 아주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년에 1,000원을 낸단 말이야. 1,000원. 800원 내면 적골이 나니까. 그렇다고 잡아다 때릴 수도 없고. 1,000원을 내면 그날 이제 저녁에 술 먹다가 두뢰꾼 형님 그 김씨 어떻게 됐어? 1,000원 냈다. 1,000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 그 답은 이런 거예요. 1,000원 냈으니까 이제 그냥 제대로 해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거 또 800원 될지 모르니까 한 해 더 죽여. 그래서 그 다음에도 발로 차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거 3년만 하면 자동으로 1,000원 돼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아니라 양반 할애비라도 나는 그걸 지금도 생각해요. 선배가
교수가 선배가 후배한테 교수가 학생한테 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교수의 권위를 가지고 학점으로 쥐어짜고 권위로 이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면 학생한테 학점을 막 줘도 아무 말도 안 해. 평상시에 정을 베풀어주면 한 대 맞아도 나한테 안 됩니다. 양반이 쌍놈한테 평상시에 잘해줬으면 난리 났을 때 그 집 불 안 타요. 그걸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양반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잘못했으면 거기가 제일 먼저 불나는 거예요. 이게 노그리스 오브리제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문화가 보이지 않게 마을에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돈을 내는 게 당연하고 형님이 내는 게 당연하고 많이 가진 놈이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세금도 그래요. 많이 가진 놈이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못 사는 놈이 뭐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많이 번 사람이 내서 못 사는 걸 도와줘야지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조선시대 양반이, 조선시대 선비가 지금 우리 사회의 학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아는 만큼, 가진 만큼, 먼저 아는 만큼 베풀었기 때문에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데가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묻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골 마을에서는 아무리 힘이 쉬어도 형 친구를 때릴 수가 없죠. 내가 180이고 형이 150cm다. 내가 태권도 5단이고 거기가 1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 친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형 친구는 형 친구라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을의 문화가 거꾸로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를 생각하면 딱 보면 그 전통 마을의 이 공동체 문화라든가 룰이라든가 자연 생태적 이런 것이 오히려 현대사회에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비도덕적이고 경제 우선순위고 경쟁적이고 남을 딛고 서야 되고 남을 뭐 물리쳐야만 내가 사는 이런 것에 오는 팍팍한 사회의 현실을 문화적으로 감내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전통 문화, 생활 문화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워요. 내가 볼 땐 이거는 계산 없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IQ가 높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냥 살면서 얻은 지혜라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잘난 그 서울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생태, 웰빙 뭐 흩자고 해가면서 하는 것들을 봐보세요. 그게 다 사실은 시골에서 못 살 때 했던 것들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인간적인 모습에서 훨씬 더 근접한 것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보자라는 게 이제 전통 문화의 의미입니다.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 나, 다 이 부분만 좀 보십시다. 이게 요게 핵심인데 마을은 보편적 삶의 문화가 살아 숨쉬던 생생한 현장이다. 보편적 삶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현장이다. 보편적 삶, 잘난 놈 삶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배운 게 어떤 거예요? 영웅의 삶을 배우거든요. 영웅의 삶을 배운 거. 이건 학생들을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말인데 5.18을 알고 있죠. 광주 민주화운동. 근데 이제 실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5.18 직후에 광주에 살았으니까 그 분위기를 잘 아는데 내 동생이, 실제가 아니야. 내 동생이 5.18 때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전남대학교를 다니는데 데모를 맨날 해. 아, 제일 앞에서 해. 삼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인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서 아들아 삼촌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해야 돼? 되게 아버지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면 그런 아버지도 있겠지만 야 이 새끼야 우리 집엔 삼촌 죽었으니까 됐잖아 너는 좀 하지 마라 하더라도 막 중간에나 서로 왜 제일 앞에 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이 충신이 아니고 국가의식이 없는 건가? 그런 아버지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보편적인 삶은 우선 그게 더 먼저란 말이에요. 우선 내 새끼가 살고 봐야 되고 뭐 좀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고 아주 얕게 노는 건 싫지만 이게 보편적인 삶이거든.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하여튼 앞서 나가고 가장 영웅적이고 가장 그 아주 시니컬하고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시골 마을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식이 없는 현실 생활에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생태 환경과 사람 문화가 만나는 곳이고 또 다양한 이런 생활 문화가 전승되는 현장이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걸 권하는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요. 사실은 이러한 문화라고는 생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평가되고 점검받으면서 남은 거예요.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강점도 그런 거예요. 전통문화가 오래 지속됐다고 하는 것은 실용성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IQ 150인데 우리 조상들은 딱 80이어서 그걸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150도 있고 80도 있고 100도 있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300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해왔던 문화는 역시 우리한테 맞을 거라는 상상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받고 점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경험과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느끼고 보면 전통생활 문화는 가치가 커진다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문화는 종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를 그걸로 둔데 감나무골은 감나무가 많아서 감나무골이거든요. 그러면 감나무골은 감으로 만든 음식 문화가 배나무골하고 달라요. 배나무골에서는 감으로 땡감하고 홍시만 먹는다면 감나무골에서는 그걸로 식초도 담아먹고 뭐 옷에 물도 들이고 장아찌도 담아먹고 별거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전설 지명 속에도 감의 소재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제 노래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세트화 돼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보면 문화가 하나로 보이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통문화학교도 똑같고 우리 사학과도 그렇고 문화하는 데 비슷한데 얼마 전에 한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익대 미술대 교수가 우리나라 여배우 탤런트 중에 최고로 잘생긴 여자들의 뭐 섹시한 여자들의 이목구비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코는 누구 코, 눈동자는 누구 눈동자, 입술은 누구 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컴퓨터로 합성을 했어요. 그 교수는 최고 미녀들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합쳐놓으면 최고의 미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합성을 해봤는데 귀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황신혜의 그 코는 황신혜 같이 생긴 얼굴에 코가 있어야 멋있는 건지 그 황신혜 코를 이영자 얼굴에다 갖다 붙여놔보세요. 그게 미인 될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굴판 전체의 윤곽 속에서 눈동자가 빛나는 것이고 코가 알맞은 것이고 입술이 섹시해 보이는 건데 그걸 똑똑 띄듯이 연구를 하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마을 문화를 보다 보면 분리할 수가 없더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전체의 그 무게중심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걸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순창 학생이 있나 보죠. 순창 고추장을 식품가공학과 교수가 데이터로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원료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대로 만든 순창 고추장이 되겠어요? 순창의 기후와 물과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가야 순창 고추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추장 회사에서 잘 만들었다 순창 고추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이 전통 종합문화라고 생각하고 보시자고요.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전통 마을 하나가 없어지면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 이 말을 한 10년 전에 했었어요. 과거에는 청자나 금관이 유물이었지 민속품 유물이 아니었는데 한 300년 된 마을의 생활 공간에 있는 문화들은 전부 다 유물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한 5년 전에 써먹은, 선생님이 써먹은 말인데 토종 노인네 한 70객 노인네가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날아간다. 전통 지식. 요새 컴퓨터가 참 좋은데 부호를 잘 때려야 답이 나오죠. 근데 시골 할아버지는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씨 뿌려요? 아직 일러. 왜요? 왜는? 뭐는 막 뿌리지 말라 뿌리지 마라. 그러면 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왜 그런다냐? 그건 뭐 삶아 먹어라. 바로 탁탁 나오거든요. 이분 돌아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200년, 300년 된 마을의 전통 조경을 돈으로 만들면 얼마 들겠냐 이거. 물이 흘러가고 우물이 파지고 내 거 흐르고 앞산 뒷산에 나무 심고 이거 돈으로 하려면 무지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싸가지 없는 공사판이 어떻게 되냐면 평지로 쫙 밀어놓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브로커 탁탁탁 박아서 성냥강 만들어놓고 잘 졌니 못 졌니 그러고 뭐 유리 색깔 몇 개 해놓고 훨씬 더 멋있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건데 사실은 평생 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 조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버려버리는 전통 마을 문화다. 이 전통 마을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할 것에 대한 걸 내가 쭉 나열을 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되게 전통 마을의 문화 이야기들을 한 곳, 가나다라 마바, 한 여섯 가지 정도를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 나이고 이쪽 문화에 대한 공부를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보면 좋겠다. 그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가서 전통 건축, 뭐 오늘 내가 오다 보니까 여기 저 건축 하시는 선생님 만났는데, 예를 들면 전통 건축을 조사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그 동네에 다 있으면서 건축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인물에 대한 유명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유적이 있다. 그 유적만 탁 보고 오는 건 아까 미인을 볼 때 입술만 탁 띄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입술을 갖다 다 떼서 해보듯이 쭉 늘어놓고 요 입술보다 요 입술이 크고 작고 그렇게 하는 연구가 소위 전문 연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거라. 여러분은 핸드폰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딱 보면 A급, B급, C급이 있어. 근데 A급 가진 사람이 확실히 부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적금 보가지고 오늘 적금을 타가지고 바로 산 거예요, 신종을. 어느 사람은 훔쳐온 것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돈은 있는데 검소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가진 사람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어른들을 통해서 듣는 거, 구비문화. 엊그제 조동인 선생님 강의 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구비문학이라든가 문학사적인 같은 이제 말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평생 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이야기를 말로 전해주는 거, 이것은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장수 전설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을 동네마다 가면 다르게 얘기해요. 어느 동네 가면 아기장수 얘기는 아시지? 모르나? 알죠? 아기장수 전설을 어느 동네에 가면 아이고 그때 잘못 죽였어, 그 죽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동네가 있냐면 아이고 잘 죽였지, 그때 안 죽였는데 안 되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마을이 여당 야당이 대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기억해내고 싶은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서 조사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마을에 사람이 사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 마을 문화를 옮겨온 사람,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씨나 이제 인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족보를 볼 줄 안다든지 묘소를 찾아가서 비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시대와 그 사람의 행적을 조사한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민속신앙과 세시풍속. 이거는 그냥 동네 사람이 모여 살면서 자기들끼리 어우러져서 만들었던 문화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요즘 학문 분야로 얘기하면 민속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마을 신앙도 있고 세시풍속도 있고 통과의례도 있고 별게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마을의 개성과 정체성과 자기의 그 번지수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경과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과 조직인데 여기 써있는 거 잘 보세요. 오일장 같은 거. 이 동네 사람들은 시장 오일장을 어디를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도시에 주로 살았다면 이제 그런 게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정도만 해도 시골 출신이라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시장으로 어디를 다니냐. 그러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 생활권이 같은 거거든요. 문화권이 같은 거고.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매우 중요하죠. 조선시대 같으면 서당을 어디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상여를 같은 상여를 매느냐 다른 상여를 매느냐. 상여 있잖아요. 상여. 상여를 같은 상여를 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제 아버지하고 같은 상여를 매. 상여로 운구를 했다. 이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기후제한을 지낼 때 같이 지내는 동네다 아닌 동네다. 이건 굉장히 차이 나는 거죠. 농악을 칠 때 걸꽃을 다니는 범위다 아니다. 굉장히 차이 나는 거죠.
여기 대학에서도 과끼리 가까운 과가 있고 조금 먼 과가 있어요. 또한 과에서 분리된 과가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전부 농학 때도 형님 동생이 있고 둘에도 형님 동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을의 조직의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적과 생활문화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유적이 한번 다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 감을 잡을 테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에 선생님이 좀 주목하는 게 이제 포구 같은 거 포구. 포구는 여태까지 유적으로 안 봤거든. 근데 포구가 사실은 인터체인지 같기도 하고 톨게이트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 이동로거든요. 근데 그런 포구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생활문화의 흔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흔,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거는 우리가 조사 안 해도 이미 나와 있는데 터만 남은 거라든가 유물 산포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전통 마을에서 우리가 조사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밀히 얘기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마을의 연대와 교류 분화에 대해서 이제 별표 한두 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을에는 나이가 있다. 그 전통 마을의 형성 변천사에서 어느 마을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게 중요하다. 그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살면 동네 이름 내가 나는 적어도 여기 모여 앉은 사람 중에 촌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나? 시골 동네 농사 짓는 아버지 사는데 동네 이름이 뭐야 자네? 니들 동네 이름이 뭐냐고? 어? 동네 이름, 마을 이름. 원주시가 5촌이야. 시골 동네에 사는 사람 있잖아. 시골 동네. 동네 이름은 어디야? 동네 이름이 뭐야? 화천리. 화천리는 한자로 써가지고 행정명칭을 누가 유식하게 붙인 걸 텐데, 소지명이라는 게 있어. 원래 부르는 이름이. 백석동? 백석동도 붙인 이름 같은데, 예를 들면 백석도 같으면 흰바위 이렇게 돼야 그게 원래 이름이란 말이지. 흰바위 이렇게. 그러니까 먹뱅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뜬박골 이런 거. 그런 이름이 진짜 이름이라고. 근데 그런 이름 중에 잘 보라고. 상 무슨 니, 하 무슨 니. 그지? 원 무슨 니, 구 무슨 니, 신 무슨 니. 세터, 벌말, 평촌 이건 다 새로 생긴 마을이야. 세터, 신기, 벌터, 평촌 이런 거. 이건 다 새로 사는 마을이야. 원래 마을들은 저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나온. 이게 마을에 나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화의 편차가 생기는 거지. 요 마을은 300년 된 마을이니까 민속이 오래됐다. 요 마을은 새로 생긴 마을이니까 근대 마을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마을이 어떻게 갈라져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상하 관계도 있고 경제적인 관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양반 동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큰아들 동네가 있고 작은아들 동네가 있고 뭐 이렇게 갈라진 게 있다고. 그다음에 문화권과 생활권. 문화권과 생활권. 예를 들면 오일장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오일장 보는 거 하고 중매쟁이가 돌아다니는 박물장수가 돌아다니면서 중매를 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오일장이라는 건 일일장, 육일장, 이일장, 칠일장, 삼일장, 팔일장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문제는 일일장을 보는 동네 사람들이 2, 3, 4, 5일날 물건 사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때 이제 이일장을 보거나 아니면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요새 타이탄 트럭에 뭐 마이크 대고 뭐 뭐가 왔어요 뭐 하는 것처럼 다니는 걸 옛날에는 이구 다니고 지구 다녔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가 유통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산신제나 당구시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상여나 두레나 특히 단골 무당 같은 거 무당도 무당이라고 부르냐 단골 단골이라고 부르는 동네 사람들 무당을 단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없구만. 거짓말인 것 같은데. 니들 음식점이 단골 음식점 있냐? 단골로 가는 음식점 있어? 있어? 이 단골이 그 단골이야. 이게 탱골 단골해서 천군 단군으로 통하는 말이거든. 단군 왕검의 단군. 단군이 천군이거든. 제사장이거든. 단군, 천군, 탱골, 단골. 이 같은 말인데. 전근대 사회에서 이 병원이 없을 때
병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단골무당이 바로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야. 나는 거기에 보험을 들어 그 사람한테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단골판을 팔아요. 내가 50가구를 하다가 너무 힘매 복차면 25가구를 뛰어서 판다고 누구한테? 다른 무당한테. 그러면 그 25호는 저 단골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이라는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다방을 가도 단골 다방이라는 얘기를 항상 가는 다방이라는 뜻이고 음식점도 항상 가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골을 공유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활권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별표를 보면 이 자료들은 우리가 이제 쓰여지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거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건 참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금 이건 좀 머리가 따가운 얘기니까 좀 간략할게요. 이건 뭐냐 하면 그 마을이나 전통 생활 문화를 조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얘기예요. 대학원쯤에서 자료를 무조건 조사하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맞는 거예요. 한번 가봐. 여러분 수준에서는 전통 마을이 사실은 우습게 보지 마라. 그거 참 재미난 거야. 그걸 잘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거기에 가면 전통과 역사 문화의 진수가 있어. 이것까지 내가 얘기해 주는 거고. 살살 꼬드겨서 한번 가볼래? 하는 정도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사를 끝내고 정리할 때 이런 감각을 가지고 하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도 마저 간단히 할 테니까 참조로 들어줘요. 첫째, 변천 유형을 구분하라. 똑같은 문화인 것 같은데 가보면 달라. 마을마다 달라. 그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조사 잘못한 거란 말이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숙제를 해줘요. 우리 지금 내가 3학년 강의에서 마을 조사를 보내는데 교육을 시켜. 뭐 다 하고 이제 자수조사를 어떻게 시키고서 이제 보내. 보낼 때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그 마을 가가지고 그 마을의 문화적 특성을 조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네. 내가. 그 마을의 문화적 특성을 꼭 조사해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가가지고 수첩을 들고 가서 할아버지들 딱 모아놓고 노인정에 가서 할아버지 이 마을의 문화 특성이 뭐예요? 이 마을의 문화 특성이 뭐예요?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어 그래 첫째 받아 적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할 것 같으냐?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게 뭐라 하냐? 거의 똑같이나 아이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가 달라 다르긴 이렇게 해. 그럼 또 와서 선생님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적어온단 말이야. 니들도 가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제 선생님은 조사할 때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면 할머니 중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 그러니까 60세보다는 70세, 70세보다는 75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정 동네가 먼 사람일수록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친정 동네가 옆 동네다. 문화가 같잖아. 거기는 암만 물어봐도 다른 게 없단 말이지. 근데 시집 올 때 가마 타고 왔는데 55년 전에 시집 올 때 가마 타고 왔는데 오강을 요강을 두 번 비웠다 뭐 이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요강을 비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시집 올 때 처녀 색시가 가마를 타고 왔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 옛날에는 간이 화장실이 없거든. 그러니까 오강을 거기다 놓고 간단 말이야. 요강을. 그래서 가마 좀 내려주세요 하고 거기서 잠깐 비켜줄 때 남자들이 여자가 가면 안 들잖아. 그러니까 처녀가 얼마나 그 창피하겠어. 그래서 비켜놓고 오줌을 샥 오른 다음에 가 요강을 비웠는데 두 번 비웠다 그러면 몇 리쯤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바꿨어? 니들 화장실 두 번 가려면 몇 시간이야? 사람마다 다르지. 긴장하면 더 빨리 나와. 그러면 그 얘기는 두 번 정도 비웠다면 30리는 넘는 거예요. 좌우지간은. 얼마나 참았겠어. 오줌이 내려와도 참았다가 안 되니까 아저씨 좀 세워줘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야. 그런 분들을 세 분만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라는 거지. 새색시 때 시집 와가지고 친정 풍습하고 달라서 뒤지게 혼났던 거 세 가지만 거품 물고 나온다니까. 아이고 와보니까 맞아 그랬다가 나 뒤지게 혼났네. 뭐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게 바로 그 마을의 특성인 거잖아. 그래서 그 마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 이들 저기 미술사 이제 저 문화유적 조사하는 팀들 가면 탑을 할 때 그 다른 점만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 이게 시대별로 여기가 차이 나고 뭐와 뭐가 달라서 이게 특징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마을도 그런 특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7페이지에 있는 건 변화인자.
변해가는 과정의 소스가 뭔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넥타이를 차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넥타이를 아주 안 차는 편인데 오늘 특별히 차고 온 거거든. 이 넥타이를 내가 세 번을 찼어요. 이 기럭지를 이걸 못 대겠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짧아지고 짧은 것 같아서 한번 또 쭉 내려가고 이거 너무 긴 거 촌스럽고 거지 같고 한참 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맞춘 거거든.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 넥타이가 이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한다는 뜻이야. 아버지들 이 양복 위에 이 깃 있잖아. 넓어졌다 좁아졌다. 여자들은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어느 때는 미니, 어느 때는 여기, 어느 때는 7부, 어느 때는 펄벅 펄럭 펄럭. 남자들 봐도 이게 넓었다 좁았다 한다니까. 아버지들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잘라진 옷이 있고 이렇게 잘라진 옷이 있어. 여기 단추가 3개 있는 데가 있고 양쪽에 달린 데가 있고 2개 있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작은 옷에서 우리 차이가 난다. 그럼 그런 변천 인자들을 찾아내면 그 마을의 특성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전통학교 학생들은 전부 이렇게 되게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과는 되게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문화를 잘 보는 거거든. 그게 이제 바로 변천인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문화가 층위가 있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계층별로 상대적으로 층위가 있는데 그거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양반 문화, 쌍놈 문화, 농촌 문화, 어촌 문화, 산촌 문화, 평야촌 문화, 장인 문화, 뭐 무슨 문화. 이게 다 이게 다른 어떤 자기만의 상대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상대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써놨으니까 요거는 혹시 관심이 있거나 아마 대학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좀 별로 재미없이 듣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느 커리큘럼에도 이 강의는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할 때 좀 참조를 하라고 가고 있다. 이건 좀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건데 원래 마을 공부를 선생님이 시작한 거는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민중생활사라는 민중병역논리라는 그 농민층의 움직임이라는 데 관심을 갖고 시작한 거거든. 근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농민의 모습에 극히 일부만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학생을 보는데 운동권 학생의 일부만은 봤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촌락사의 사라는 책을 역사학계에서 쓴 사람 나 혼자뿐이야. 내가 학술상도 그걸로 받았고. 근데 역사적으로 마을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공부의 방식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지. 그런데 어느 게 진짜일 거냐? 나는 이게 진짜인 것 같아. 진짜 인간의 진짜 삶은. 그래서 애정을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각기 분야가 다 다르잖아? 내가 여러분들의 학과를 거의 다 알아서 사실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그런데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대상으로 어느 걸 선택하느냐가 이제 정해졌을 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을 한번 슬쩍 연상을 해보고 우리 세대는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이제 패키지로 보려는 경향이라고 그냥 그렇게 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요령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뜻은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고 지금부터는 그 9페이지 이 그림을 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봐야 되느냐면 이 마을 및 전통 생활 문화가 갖고 있는 단편적인 그림들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만 내가 좀 골라온 거거든. 그걸 통해서 한번 선생님 해설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아마 아까 설명했던 것이 구현되면서 몇 가지 이런 것을 좀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걸 좀 봐주길 바래. 그 문화라고 하는 건 그 문화가 속해 있는 지역의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친구들 있잖아. 여기 지금 같이 동료들이 있을 텐데 친구를 사귈 때 고향을 물어봐. 산골놈인가 섬마을놈인가 도시놈인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성향이 달라. 도둑놈도 있고 깡패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을의 형상을 보고 옛날 어른들은 얘기를 아이고 이 마을 드시겄네 아 여기는 뭐 사람들이 유순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명당이라는 개념도 따져놓고 보면 그건 것 같아. 경관, 풍수, 생태, 환경 이런 거겠지. 그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어디 가서 내가 문화재청 무슨 회의 가서 점심 먹다가 농담을 했는데 요새 명당은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현대판 21세기 명당은 좌전철 우마트래.
이게 돈에 물든 놈들의 이제 발상이겠지. 근데 실제로 한 300년 전 어른들이 택했던 생태적인 환경 조건에 땅을 사면 절대 미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지. 넌센스지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좀 지금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할 텐데 뭐 전원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시골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게 지금 우리 현대 생활에 맞지를 않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거꾸로 한번 소급해서 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을 하나를 산 위에서 찍은 건데 마을만 봐도 이렇게 사진 하나만 봐도 그 마을을 밑에서 내려다보기만 해도 대체로 이 마을은 어떤 정도의 문화가 있을 것인가,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 경제적인 정도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예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 형태만 봐도 아 농지가 저 정도 있으면 호수가 이 정도 되려면 원래 터는 어디였고 어디로 발전해서 이렇게 확산됐겠구나 이런 게 밑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뭐 A 시기에는 점선으로 여기까지 가고 B 시기에는 여기 이런 것 같으면 A 시기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퍼져 나갔다가 뒤에 이쪽이 개척되면서 했다든가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이고 이 앞에 농지도 여기는 사실 옛날에는 물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여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뭐 제방을 써서 넓혀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지형 조건이 그 이 마을의 역사 변천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건너본 사람, 이런 거 걷는 사람은 촌놈이지, 촌년놈들이지. 근데 이게 잠수교라는 거 아나? 잠수교야 이거. 비 오면 물에 그냥 잠겨. 근데 저 돌을 잘 보면 이게 맨들맨들하지. 요 돌이 여기에 놓아진 게 몇 년쯤 됐을까 이거? 이게 맨들맨들하다는 얘기는 열심히 밟고 다녀가지고 닳았다는 얘기거든. 몇 년쯤 됐을까? 아니 그거 지금 얘기해서 뭐 맞겠어? 내가 지금 묻는 거는 37년 3개월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지. 아고 100년 넘었겠네 뭐 이런 걸 묻는 거지. 내가 지금 3년 8개월 되게 그거 묻는 거 아니거든. 얼마나 됐을 것 같아 이거. 100년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돌이 닳았으면 멍었겠지.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홍수가 졌어 이 동네.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돌이 370개야 쭉 놓은 게. 그런데 홍수가 나와서 홍수가 끝나고 딱 가보니까 370개 중에 몇 개가 떠내려갔을까? 1. 30개 2. 150개 3. 200개 3. 4. 300개 4라고 한 사람 어디서? 무슨 과야? 어? 건축과? 야 300개가 떠내려면 미쳤다고 여기다 놓냐? 아 생각해봐. 니들 조상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하지 마. 300개가 떠나서 바보가 아닌다면 저기다 안 놓지. 다로 반대로 놓지. 와 형님 거기다 놓으라더니 다 떠내려가고 진짜 미쳐. 대번 꿍시렁거릴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놔라. 아이 저기가 낫겠네. 놓으라면 놔. 왜요? 안 떠내려간다니까. 아 떠내려갈 것 같은데. 놓으라니까. 놨어. 거 봐. 안 떠내려갔지. 이런 거거든. 그래서 100년이 여기에 있는 거야. 검증된 전통이란 말이야. 지금은 잠수교가 무너지면 겨울 때까지 못 고쳐요. 요 놈의 세상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수해 나면 복구하는데 6개월이 더 걸려. 이거는 요런 돌탕에는 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형님 다리 나와야죠. 응 알았어. 야 모여라. 열만 모여갖고 한나절만 하면 탁 복구돼. 그러니까 이게 이 다리가 맨들맨들한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길이기도 하면서 문화가 이동하는. 그래서 요 다리 끝나면 저기에 주막이 있지.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장에 가서 늦게 오면 저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간고등어 사오나 크레파스 사오나 또 저 공장에 간 누나가 뭐 선물 사오나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문화가 다. 여기 250년 전에는 떡대 좋은 머슴이 노비가 많이 뭐 엎이시죠. 그렇던데가 여기라거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술 먹고 오다 막 노래 부르고 오다 떨어져서 다리 부러진 데가 여기고 니들 초등학교 여자친구하고 빨개 벗고 목욕하던 데가 여기고 그 문화가 이 안에 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전통 마을에는 이런 요소들이 많은 거지. 이거 모종이라고 하는데 농촌 카페 뭐 말이 안 돼? 이게 카페지 뭐야? 뭐 꼭 뭐 어스름 달빛에 뭐 그 뭐 불 이상한 거 비춰놓고 뭐 치마 짧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해 카페냐? 여기서 별일이 다 일어나지. 형수 욕했다가 뒤지게 맞은 놈도 있고 노름하다가 쫓겨난 놈도 있고 뭐. 근데 이 문화가 사실은 농투사니 문화거든. 이 전라도의 모정이라고 하는 거지. 이 문화가 전라 경상도는 이게 없더라고. 루정이 많고. 이런 당산나무나 상집 같은 거. 이거 니들이 보면 귀신 나온다 그러거든. 이런 집 같은 거. 귀신 나올 집이지. 여기 귀신 나올 거 아니야. 지나가면 무섭지. 이런데도 보지도 않았지? 봤어? 대체로 말 안 하는 애들이구나. 여기는 그래도 충청도 애들만 있진 않을 텐데. 내가 스피커가 굉장히 커. 전국 조선판토를 다녀. 그래서 이제 그럴 거야. 한국 전통학교에서 강의를 내가 어제 했는데 애들이 참 점잖게 말을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다니면서. 이 귀신은 이 당집의 귀신은 우리 편이냐 우리 동네 편이냐 우리 동네의 적이냐. 이상하더라고. 우리 동네 편이면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 그건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이 양반한테 잘못했거나 전승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 편이라면서. 조상 귀신이 무서우면 안 되는 거야. 응?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났다. 그러면 니들이 정상이면 아유 할아버지 왜 나타나지? 거기 먹을 거 없이 뭐 갖다 드릴까? 이렇게 돼야 말하는데 아유 무서워라 그러면 그거는 얘놈이 분명히 할아버지한테 뭐 해코지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인데 신인데 왜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전승이 잘못된 거지. 그 이해를 잘못하는 거지. 이 당산나무는 우리 이제 그 민속에서는 이 나무를 위한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무에 해코지를 하면, 당장 그것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부러뜨리면 팔이 부러진다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거기다 오줌을 넣으면 고추가 붓는다거나. 선생님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자가 될 그 소양이,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이거 여기다 오줌 넣으면 고추가 분다고 그래. 근데 안 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실습을 했지.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지. 야, 오줌 넣고 붓나 보자. 그래서 내가 대표로 넣고 붓나 안 붓나를 봤어. 근데 붓더라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속 붓나 안 붓나를 확인하니까 그래서 붓은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걸 니들이 생각할 때는 웃기고 있네. 미신 같은. 미신이지 그게 뭐냐 이럴 수가 있는데 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우리 동네에 한 70먹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대, 50대는 굉장히 얼굴에 이게 그늘이 있었어. 이렇게 바크라인이 있어가지고 뭔가 근심이 수심. 근데 6남매를 뒀는데 아들 다 잘 됐단 말이야. 계속 궁금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얼굴이 밝아졌어. 언젠부턴가 밝아졌어. 그래서 이제 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한 20년 전에는 얼굴에 그늘이 있던 요새 밝아졌는가 해가지고 그 동네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지. 왜냐하면 무당 점쟁이가 정보 많이 하거든. 그 시절에는 그 동네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이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구술하거나 할 때 자동스럽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구술할 때 저 집에서 구술 요청했다. 점을 보러 왔다 하면 다 아는 거야. 아, 뭐 있지. 저 지금 아들내미가 대학 시험 봤지. 그다음에 뭐 조카가 뭐 했지. 뭐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탁 자동적으로 그 너는 모르지만 고모 할머니가 뭐 저수지에 빠져 자살했지. 뭐 이런 거 탁탁탁 얘기하면 아이고 용하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게 다 정보를 갖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당골 할머니한테 가서 물었지. 어째서 저 할머니가 얼굴에 그늘이 빠져서 이렇게 얼굴이 확 폈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16, 17, 18 꽃 같은 나이에 옆 동네 갑돌이랑 물레방간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단 거예요. 처녀 시절에.
긴장하지 마라. 모르게 긴장을 해.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같이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결혼을 잘 딴 데로 한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각자 사니까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집 와서 애들 다 키워가지고 한 마흔쯤 됐을 때 이제 시장, 오일장. 그때 처음으로 시장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우리 어머니들 보면 젊을 때는 시장 같은 거 할머니가 가고 어머니는 안 가. 그러다가 한 40이나 40대 중반 되면 그때 이제 간다고. 그거는 이제 딴 집 남자들이 별로 쳐다보지 않을 때 유통기한이 좀 지난 그때쯤인가 어쩌면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갑돌이가 나타나가지고 씩 웃고 지나갔단 말이야. 갑돌이를 만나는데 갑돌이가 씩 웃고 지나갔어. 왜 웃은 거야? 네가 상상컨대 왜 웃은 거야? 그 다음 얘기를 나는 묻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웃은 게 뜻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요새 니들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핸드폰 전화 가르쳐줘. 언제 만날까. 그리운 옛날이요. 뭐 그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갑돌이 만나는 순간 하늘이 깜깜. 안 맞는 사람 만나. 그리고 집에 와서 고민 하는 거야. 저 새끼가 왜 웃었을까. 근데 어머니는 불안한 거지. 근데 그 말 뜻의 뒤에 씩 웃는 뒤에 가로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입만 뻥긋하면 너는 죽어 이런 것 같이 들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근심이 가득했던 거야. 이해돼? 안 해봐서 모르지. 그래도 왜 저기 그 근심이 싹 사라졌을까? 갑돌이가 죽었다고. 소문에 들으니까 갑돌이가 엊그제 죽었대. 그러니까 이제 물레방아과는 이제 새마을운동 때 다 날라갔고 아는 거라고는 갑돌인데 갑돌이가 죽었으니 생존 끝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이 양반이 막 신나서 팔자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지금 노인정에 사시는데 이 어머니들이 나이 들으면 노인정 다니거든. 그럼 노인정에서 듣는 얘기가 이 당산나무 얘기를 듣는다고. 아이고 우리 둘째 낳을 때 여기가 비려서 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마단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여기서 뭐, 이 나무가 뭐, 힝 울어주면 풍년이 들었고, 뭐. 그러면 아까 그 어머니도 당산나무를 우습게 알아서 그전에 지나갈 때 쌩쌩 지나갔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꾸 세뇌가 되는 거야. 용해? 용해? 모두 다 알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 물레방아도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전에는 쌩쌩 지나가다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상해서 그다음부터는 지나가면서 한번 슬쩍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해보니까 그냥 할만하거든. 그리고 마음이 조금 나. 그러면 조금 이제 처음에는 어집잖게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소재 올릴 때 돈도 남 2천 원 내면 만 원짜리 탁 내고 그 뒤에는 가로 속에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민속신앙 해친 거예요. 그걸 놓고 그렇게 한다고 빈다고 되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니들 여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천주교나 기독교나 딴 종교 믿는 사람 빌으면 다 되냐? 나도 그럼 하겠어. 뭘 학교 다니냐? 빌지 말, 빌고 말지. 아니, 그럴 거 아니야. 뭐하러 그렇게 죽으라고 해. 하나님한테 빌으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면 자기 할 건 다 해놓고 비는 거지. 할 때가. 기우제도 그런 거야. 니들 잘못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우리 민중들이 무지 몽매해가지고 비가 사흘만 안 와도 비는 게 아니야. 비가 안 오면 관정도 뚫어보고 물도 품어보고 다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에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비가 안 와도 서운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뜻인 걸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이거지. 그 얘기를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비유를 해볼게요. 니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뭐 간장암 간암으로 2개월 사형선고를 받았어. 아들이라는 작자, 손자라는 작자가 이렇게 아버지 47일 남았습니다. 이제 13일째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디 있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병원에서는 서울대 병원 같이 좋은 데서도 사형 선고가 내렸지만 헛개나무도 삶아 먹이고 무당꽃도 해보고 좋다는 건 다 해보는 게 자식의 도리인 거예요. 어? 불전에 가도 비를 보고 그러고서 두 달 만에 돌아가셔도 서운해. 그러나 아버지 그래도 저는 할 도리 했어요. 이런 게 생각날 수 있는 거지. 날짜 카운팅만 하고 17일째입니다. 이렇게 하는 놈이 무슨 복이 있겠냐.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학에 미속하는 교수하고 내가 친한데 여기 니들 교수보다는 조금 좀 실력이 떨어지는가 봐. 뭐라 그러냐면 이 교수 한국 종자가 확실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또 아니야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 뭐가요? 민속에 곳곳에 나타나. 아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아 나 요즘 새롭게 느껴지네. 뭔데? 그러니까 교회는 1년에 몇 번 가야 천당 가냐? 기본 하려면. 천당 가려면 기본. 몇 번 가야 돼, 1년에? 아, 그래도 주일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성당도 그렇고. 저기 절에는 몇 번 가야 되냐? 불교 신자 몇 번 가야 돼? 어? 4월 초팔년 가는 게 불교 신자냐, 그게? 나는 불교 신자 아니어도 맨날 간다, 4월 초팔이라는. 원래 불교 신자도 초하루 보면 두 번씩은 꼭 가야 돼. 그러면 적어도 30번은 가야 돼. 근데 우리 조상, 토종 조상들은 1년에 한 번 땡 치는 거야. 요 산신제 한 번 땡 지나고 안 간다니까? 그리고 정 급하면 한 번 더 가는 거야. 정 자기가 급한 일이 생기면 특별 출연을 하는 거지. 한 번 지내놓고 땡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 할 때 가보면 평균 연령 75세야. 50대는 보이질 않아. 나는 현장 조사를 하거든? 이게 가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 겨울에 옷이다 낙상하면 어떡하고 산 위까지 올라오셨냐고 애들 보내지. 그럼 어머니들 얘기가 교수라는 작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 어떻게 이 모시는 걸 내가 와야지 애들을 시키냐 이거. 근데 그 뒤에 말이 들어오면 더 재미있어. 하루 고생하면 1년이 편할 거를 오늘 한번 안 오면 1년이 죽는다 이거. 아이 푹 안 온다고 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계산인 거야. 정월 보름날 산신제에 올라왔다 갔는데 안 와야 되는데 안 왔다고 해봐. 연속국 보느라고 안 왔단 말이야. 그랬는데 3월 달에 들어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 어머니는 당장 아유 안 빌어서 그만 탁 그런 거야. 7월 달에 남편이 죽었어. 막구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9월부터 앓기 시작해. 응? 그래 구태야 나. 그런데 정월 보름날 갔다 온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이 해고당하잖아.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빌어서 나는 할 도리 다 했는데 이런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학과 경제와 실증이라는 걸 가지고 무시해 버려요. 절대 그런 거 없지. 서양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나 신앙심을 갖는 게 그런 거 아닐까? 똑같은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보면 다르게 보이지. 이건 마을 담이야. 마을 담이라고. 동네 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집 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담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의 가족 같은 문화와 혈연을 같이 있지. 선생님이 그 섬 조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섬은 혹시 섬에 사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면 하루에 한 두 번쯤 가. 오전 배, 오후 배. 배가 딱 내리면 조그만 전만선이 와가지고 큰 배에서 사람을 내려서 이제 태워다 줘. 그러면 그걸 딱 내리면 포구에 마이크로버스가 한 대 딱 있어. 그 버스가 줄줄줄 해서 모든 섬을 한 바퀴 돌아주는 거야. 그럼 나는 조사를 갔기 때문에 내리면 9시 반에 내리면 버스가 9시 40분에 출발해서 어느 마을을 거쳐서 얼리 가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오후 버스를 타고 또 타고 어디를 가. 이 계산을 다 하고 난 간단 말이야. 기차를 딱, 저 배를 딱 내렸는데 9시 40분에 출발한다고 돼 있었잖아. 45분이 돼도 운전수가 안 나타나고 50분에도 안 나타나. 그래갖고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빵빵 눌렀어. 바빠 죽겠잖아 나는. 촌놈들이 말이야 시간도 안 지키고 민주 시민의 자격이 없구만 빵빵 눌렀어. 그랬더니 운전수가 한 27이나 20대시 된 놈이 주막집에서 깍두기 먹고 막걸리 먹고 이러고 씻고 나오는 거야. 음주운전이지. 그리고 시간도 안 맞췄지. 그리고 운전하려면 그거 먹고 오면 되겠어. 그냥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저런 놈이 다 했나. 근데 여기 차에 타고 있는 한 30명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 성질도 없네. 저렇게 살으니까 맨날 촌에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 주장을 할 줄 알아야지 이런 게. 차가 출발을 했어.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나와. 거짓말 안 붙이고 차 앞에 와서 헤드라이트에 손을 대고 차가 선 걸 보고 집으로 가는 거야. 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 집으로 가서 아버님 차 왔어요 이제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걸어오는데 빨리 뛰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노인네가
팔자로 걸어 놓은 거예요. 이러고. 문제는 그 싸가지 없는 운전수 놈이 가만히 앉았단 말이야. 그 성질에 분명히 욕을 했을 것 같은데 빵빵 전세 내쇼 뭐 그럴 것 같잖아. 근데 가만히 있단 말이야. 나만 씩씩거리는 거. 뒤에 보니까 다 가만히 앉아있어. 이런 병... 근데 그 할아버지가 딱 와서 차에 딱 올라오는 순간 내가 병신이 됐잖아. 딱 올라오는데 운전수 고모 어디 가셔? 그 할아버지가 고모부래. 그러니까 아까 왔던 그 여자가 형수지. 고종사촌 형수요. 뒤로 가는데 그 할아버지를 나만 모르지. 다 어이 형님 뭐 처남 뭐. 요 동네 안에 사람은 다 친척이야. 착각이지 우리가. 도시에서 가면 내가 착각이지. 그러니까 화날 이유가 없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일이 걸리고 저리. 니들은 지금 저 남매나 독자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오남매 육남매거든. 희한해. 어떻게 밤일을 같이 하셨나. 내 친구 형이랑 우리 형 친구 동기고 우리 누나하고 저쪽 누나하고 친구고 다 이렇게 층층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서 옴삭달싹을 못하는 거야. 거기서 요만치만 삐끄러져 다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게 이 담과 마을 안에 촌락 구성에서 생각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에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마을의 시향제사를 모시는 제사지는 묘소들인데 니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이 묘소나 성묘 뭐 벌초 같은 거 하면 재미없지. 그런 거 가봤어? 갔어? 정말로? 그래도 신통하다. 그 가고 싶디? 가면 무슨 재미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질 것 같지 않아? 바로 없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나는 이제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벌초하고 절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다는 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모인다는 게. 선생님은 벌초하면, 벌초하러 가면 노동력이 나에서 나오는 노동력이 얼마나 되겠냐? 내가 벌초하러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이 교수가 가서. 하, 예초기 한번 해보고 싶어. 드르륵. 왜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동생 나 좀 한번 하면 왜 이렇게 막 팍 튀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아 형님은 가라고치면 천리 저쪽에 가 있어. 괜히 와가지고 사고 나 천리 더 비켜 더 비켜. 그래서 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뭐 재밌냐 뭐 대학 교수가 문화재위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형님 그 물 좀 떠오가라. 확 물 떠오고 상추 씻어가고 상추 씻어오고 그래도 그게 재밌는 거지. 아 나는 교수라 바쁘니까 니들이 해. 돈 보낼게 이거 하고 같애. 거기에 모여서 같이 노닥거리고 떠들고 시어머니 욕하고 해도 여자들은 거기 모여서 뭐 끼리끼리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하고 뭐 잘하네 못하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 자체가 공동체 문화인 것을 그거를 우리는 기술적으로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그럼 당연히 가야지 상갓집에.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질 하는 거야. 야, 나 저 이 교수인데 오늘 그 누구 아버지 초상 났는데 거기 갈 거냐? 몇 시에 가는데? 그 시간 맞추는 전화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같이 모여서 친구 만나는 재미로 가는 거예요. 문상도 하면서. 혼례 식장에 가가지고 신부가 잘생겼나 신랑이 똑똑한가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니들 아버지 어머니 중에 그거 본다고 생각하니? 신랑 아버지한테 어이 나 왔어 그걸 하러 가는 거잖아. 그러고서 바로 밥 먹으러 가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본전이 다른 거야. 딴 얘기란 말이야. 시장 갈 때도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시장을 가는데 아침 8시에 가서 밤 10시에 와요. 계란 두 줄을 들고 가. 두 줄 이렇게 계란 두 줄. 계란 한 줄에 얼마냐 요새. 한 줄 이렇게 집으로 묶어서 다녔거든. 이렇게 한 줄. 계란은 한 판에 얼마야. 기숙사 생활에서 모르는구나. 나는 그 계란 두 줄을 팔아가지고 시장 경제가 발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 계란 두 줄 판 돈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술값이 싸지도 않다고 생각해. 그거 다 얻어먹고 온 거야.
계란 두 줄 팔아가지고 아마 그걸로 국밥 한 그릇 먹는 것까지는 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씨름판에 구경하다 술어다 먹고 장기판에서 이렇게 하다 싸움하다가 말리다 어쩌다 아이 화해하지 어쩌고 사람 어쩌고 먹고 어쩌고 저쩌다가 술 채갖고 오신 거거든. 그게 하루 일당 땡이야. 그거 가지고 시비한 적이 없어. 어머니가 깨 두 대 팔아가지고 시어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시장 간다고 해요. 갔을 때 시장을 깨 팔러 가는 게 아니야. 이유는 간단해. 어머니 시장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왜? 아 요새 애비가 어째 밥맛이 없어가지고 좀 간 고등어 좀 사다가 좀 입맛을 그래야지. 아 애들 저기 크레파스도 떨어지고 뭐도 사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이유를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 시어머니는 통박이 다 돌아가는 거야. 자기도 해봐서 너 술 쓰지 마라. 그래서 며느리가 싸가지 없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러냐 그럼 옆집에 시켜라 이러면 끝이 끝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겠다 갔다 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깨 두 대를 팔아가지고 간고등어 사오는 데는 30분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아침 일찍이 신발 닦고 간 어머니가 3시, 4시, 5시, 6시 땅거미가 칠 때 오거든. 뭐 하고 온 건데? 깨 두 대 팔아서 간고등어 사고 크레파스 사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 뭐 하고 온 건데 도대체? 누구랑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하느냐고? 응? 누구랑 그렇게? 시장 아줌마들이랑?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그렇지 않아. 우리 어머니들은 요새 여자들하고 달라. 갔다 오면서 그래 어머니 깨끔이요. 너무 깨끔이 안 나와서 조금 더 봐달라고 하다 보니까 오전 내내 기다렸어요. 시어머니 듣고 머리 굴리지 마라 이거서 내가 다 알아. 근데 그러냐? 이렇게 돼. 그럼 왜 이렇게 늦었냐? 팔기는 그럼 일찍 팔았는데 그래도 고등어도 싼 거 살라고요? 끝물 버느라고. 통박 굴려보니까 거짓말이지만 그러냐? 근데 그러면 나머지 시간 그 사기친 나머지 시간 뭐 했느냐 말이야. 11시부터 4시까지 뭐 했느냐.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에 가서 깨값이 얼마인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깨 한 대에 1,000원인지 1,500원인지 안중에도 없다니까. 제일 먼저 시장에 들어서면 또 눈을 휘뚜라뚜라 켜고 막 본다고. 누구 찾는 거야? 막 찾는다니까. 시장에 가서 누구 찾아? 어머니들이. 이들 또 수준 낮은 소리 하려고 그러지. 갑돌이인가 한다고 그러지.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분들이야. 요새 싸가지 없은 이들이 그러는 거지.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렇지 않아. 눈에 불 켜고 친정 동네에 누가 와나 찾는 거예요. 친정 동네에서 하나만 오면 혹시 우리 오빠 안 왔어? 어머니 혹시 안 왔나? 거기 붙들고 앉아서 퍼지르고 앉아서 속사포를 쏟아붓는 거지. 어머니는 잘 계시고 뭐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뭐 농사 잘 되었고 뭐 오빠 우리 조카는 잘 쭉 물어보면 아이고 그래요? 거긴데 친척 아닌 동네 사람은 만나도 그런데 오빠가 왔다거나 어머니가 왔다고 생각해봐. 눈물 찔찔해다가 뭐 조금 더 먹어야다 부터 시작해서 다음 땅 장에 또 올 거야. 퍼지려고 앉았으면 밥도 안 먹어도 배도 불러. 그렇게 하고 깨는 대충 팔아가지고 대충 사갖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장의 기능이 경제 기능이냐 이거예요. 절대 아니란 거죠. 절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내가 얘기한 시장에 가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만나고 친정식구 만나는 것이 민속화된 게 중로복이라는 거예요. 중로복이. 가운데 중자, 길로자. 그게 일상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 다음 장에 어머니 나오시라고 그래. 나도 올게. 그리고 어디서 만나. 중간에서 딱 만나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중로복이에요. 우리 민속에.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놓고 제사 의례로 보지 말란 말이지. 시장을 보고 경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수히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렇게 봐야지 이 마을 문화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촌스러운 모습들도 있는 거지. 지금 이 금촌은 지금 다 사라진 지 오래지. 옛날이나 했지 이거 지금 있지도 않지. 다 뭐 그 저 어디 어디서 났는데 뭐 무슨 병원에서 다 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는 니들 모르지. 이것도 지금 요 굴비 여기 두 개 요 누가 먹었나 이거 관심이고 나머지 중에 내 입으로 갈게 몇 개인가 굉장히 관심이거든 이거. 이것 때문에 많이 맞거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이것을 그림으로 내가 두 개를 대비시켜 하나는 좀 고급스러운 동네고 하나는 예안민속 마을인데 이것도 잘못 보고 난 것 같아.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골목이 직선으로 하고 넓어서는 안 돼. 아기자기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은 멋있는 이제 아마
그림으로 그려도 멋있는 풍광이고 저것이 아마 한 300년 전 우리 지성인들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경관 개념일 거야. 참 굉장히 편하고 멋있고 고급스럽지. 이 옆에 그림은 고급스럽진 않은데 저기에는 생활 문화의 현장이 이제 적어져 있더라고. 예를 들면 직용 갈 때 끌러갔던 곳이기도 하고 술집 아주머니가 예상값 받으러 왔던 데이기도 하고 옆집에서 와서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쯤에서 돌 던지고 삐약삐약하고 여자친구 불러냈던 곳이기도 하고 뭐 별별게 다 있는 데라고. 근데 저런 공간을 놓고 향수를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마포구청에서 방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시골 출신들이 이제 모일 때 야 강남 압구정에 최고 좋은 음식점에서 멋있게 살 테니까 모여라 할 때 모이는 출석률하고 시골 총창들이 그다음에 야 그 동네에 작은아버지가 저기 똥개 잡아놨다는데 가서 복다리 맞아 보신탕 끓여 먹고 신나게 먹고 오자 할 때 출석률 어디가 더 높겠어? 이런 질문을 하는 내가 바보 같지. 근데 하여튼 뭐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시골 그 맛이 날 거야. 그 진짜 보신탕을 거기 가 먹는구나. 작은 아버지는 속이지 않겠지. 그러고 고기도 먹고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얼마나 좋아.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 근데 압구정동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회 회장을 여러 개를 했는데 전에 저 전남에 살 때 서울에서 고문서 학회가 열려가지고 학회가 다 왔어. 왔는데 이 학회가 경제력이 없는 학회여서 조건이 있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먹고 자고를 다 놔보고 해결하라는 거야. 교수들이 한 30명 오면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랬는데 무조건 내려온다는 거야. 이해준이 능력이면 될 거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못한다고 하다가 머리를 쓴 게 서원을 했다고. 서원. 그리고 서원에 이제 또 사기를 쳤지. 원장한테. 원장님. 서울에서 교수가 30명이 오는데 이 서원 온 것이 얼마나 영광이요. 재워줄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참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오신다는데 이제 자기로 했어. 피람서원에서. 밥은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글쎄 어쩌면 어려워. 그래서 밥은 먹고 들어올 테니까 재워만 주시고 밤참 정도는 나오겠죠. 술하고. 그랬더니 그거는 해보지. 근데 그분이 참 그 유사가 재미있는 분이었는데 이 교수 욕하지 마라 그래. 뭐려 저녁에 뭐가 나오든 날 욕하지 마. 아이 뭐 저희가 말로 그랬지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한 15년 전이거든. 그날 저녁에 감자하고 옥수수를 쪄오더라고. 감자하고 옥수수를 쪄오고 막걸리를 갖고 왔는데 아마 15,000원이면 됐을 거예요 내가 기억에. 그런데 서울에서 온 30명의 교수들이 뿅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면 이 교수 그때 그 감자 참 맛있었지 그래. 이게 농촌의 경쟁력인 거예요. 이게 전통문화의 경쟁력. 그 빡 좋은 감자에 소금 착착 침 안 나오냐? 니들은 모르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전통생활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 룸사롱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맥주 먹은 것하고 되겠느냐고. 물론 그때는 좋았을지 몰라. 기억은 안 나. 피람소원에서 노래방 역시 좀 냄새가 났지? 노래도 좀 이상한 노래가 나오는데 서울이 나 이렇게 황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못 먹은 그 동동주하고 옥수수 팍 쪄온 거를 그 보이지도 않는 침침한 불빛 속에서 먹은 맛이 훨씬 난 거거든. 냇가에 가서 다리에 이거 양말 벗어놓고 뭘 발 담그고 음식 먹어봐 얼마나 맛있나. 술 한 잔 먹어봐.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뿅 가는 거거든. 그게 전통의 맛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 있는 거지 사실은. 요새 인테리어 데려다가 이거 만들라고 얼마 들겠는가. 미친놈들이 많더라고. 요새 이렇게 맨들어 다 부셔놓고. 이런 장독대가 어머니의 감성으로 보면 글재주 있으면 시가 몇 편 나올 곳이 여기가. 이 장독대만 보면 친정어머니 생각나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이거 쳐다보면 그냥 남편 생각하면 박살 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고 별별 생각이 다 나요. 여기서 꽃이 피면 기분이 좋았다가 눈 오면 쓸쓸해졌다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지. 전통의 공간이라는 거는 문화의 세트장이야. 무대요, 무대. 이 그림도 그래. 이것도 이건 이제 연출한 거지. 이게 신안 방원이라는 섬에서 찍은 건데 할머니와 며느리와 딸내미
에? 3대가 있잖아. 근데 저 할머니가 며느리 보는 눈빛이 어떠냐? 저 눈빛이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 아, 야, 빨리빨리 돌려라. 너 어째 그렇게 게으러 빠졌냐? 이렇게 하는 눈빛이 있고, 그만해라, 그만해. 힘들지? 이런 눈빛이 있다고. 며느리의 눈빛도 그래. 언니, 따뜻한 그 햇빛 때문에 들어가시오. 이런 눈빛이 있고, 저거 왜 안 죽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놀이나 배틀에서 다 나와. 심성이. 그렇다고 죽으라고는 안 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끝까지 미묘한 정신사들은 이 심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런 문화라는 거지. 아까 그, 이건 몇 년 전 사진이냐? 이거 19세 이하 보지 말아야 돼? 이거 갖고 그런 소리 하면 들떨어진 거야? 근데 저 팬티 보면 오래된 거 아니야. 저런 패션은 오래된 패션이 아니야. 저 정도 팬티면 저거 입지도 않고 우리는 뭐 거의 벗거나 아니면 걸치면 검은 거 뭐 벗었으니까. 근데 이 재미를 그러니까 선생님 연대에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무지 재밌어.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60이 다른 것들이 말을 막 너무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남자 여자가. 근데 하나도 천박하지 않아. 그냥 야 이년아 빨리 나와 노래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니들 초등학교 때 연애했지? 뭐 아무렇지도 않아. 뻔뻔하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 초등학교 동창이 참 재미있다고 가보면. 그리고 뭐 높낮이도 없지 않아. 대학 정도만 해도 월급이 얼마, 너 연봉 얼마냐 그럼 거기서부터 기분 상하거든. 차 뭐 타고 왔냐 기분 나쁘고. 초등학교 동창 아무것도 없어. 뭐 어렸을 때 코 올린 거 다 아니까. 그리고 너 했나 그때 오줌 쌌잖아. 부터 나오고 시작하면 뭐 잘난 놈이가 원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향수거든. 그게 전통 마을 문화란 말이야.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랑 손자랑 밥 먹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 향불 피우는 할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인데 이게 다 없어졌지. 근데 이제 조선간의 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이게 우리 전통 교육의 모습인데 학생들한테 물어보지 내가 할아버지랑 같이 겸상했을 사람은 하면 할머니가 많이 나오고 큰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손자란 말이야. 근데 니들은 지금 밥 먹을 때 이제 그런 게 없지 하나둘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70대 아버지하고 50대 아들이 밥을 먹어도 서로 기분이 나쁘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묘한 그 라이벌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하고 맨날 싸우는데 아니 아들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럼 나는 무지 불효자지. 그냥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면 무조건 어머니 편이고 하여튼 아버지가 하는 건 왜든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희한한 일은 내가 동생들이 넷인데 재수가 세 명이죠. 재수 씨가 시집와갖고 20년이 넘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아집어님은 갈수록 아버지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내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를 내가 닮았다는 거. 근데 이게 전통이거든. 근데 그 이유를 심리학자한테 물어보니까 DNA가 우선 같고 기본적으로 둘이 성향이 같으니까 너무 약점을 서로 잘한다는 거야. 아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지.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약점을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중에도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것은 그 부녀간이나 부자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사이가 나빠야지 정상인 거야. 기대치가 높고 약점이 많이 보이니까 한 대씩 때려야 되는 건데 안 때리고 착하다 하는 얘기는 약점을 발견 못하는 아버지이거나 기대치가 거의 없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싸우라고. 근데 하여튼 그럴 것 같지 않아. 확실히 기대치가 높잖아. 그 다음에 옆에서 보니까 훨씬 약점이 많이 보인다. 밥을 먹을 때 아버지하고 아들이 밥을 먹으면 70 아버지, 50 아들이 밥을 먹으면 이런 대화가 오간대. 대화가 아니라 점점점 속으로만 하는 거지. 70 아버지가 굴비에 손이 자주 가잖아. 그러면 아들이 그래. 아이고 나이는 잡수셨어도 입맛은 그대로시네. 근데 말을 못, 그 말을 하면 혼나니까. 근데 또 50 아들이 계속 맛있는 걸 먹으면 저 정도 새끼는 어렸을 때 싸가지 없더니 50 넘어도 똑같구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속에서 병이 나는 거지. 그런데 손자하고 먹으면 손자가 겁도 없이 바로 손 가면 바로 척. 나는 당해봤거든 우리 할아버지한테. 젓갈로 손을 탁 친다고. 이놈 자식 할아버지도 안 먹으면 지가 먼저 먹고 버르장머리를 어디서 그따위를 그냥 눈물 뚝뚝 떨어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밥 먹다 말고.
그러면 이런 그 고답적인 교육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상태를 갖다 놓고 숙륜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사랑스러운 아들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입이 부르터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버님은 6살짜리를 무슨 대학생으로 하나 왜 이렇게 애를 못 살게 굴고 뭐 이제 그랬겠지. 그래서 상치불로 들어가 보면 할아버지가 여기다 앉혀놓고 가시를 발려서 먹여주고 있거든 손자를. 조선간의 교육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야. 한 템포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 경우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는데도 회갑집이나 잔치집에 갔다 와가지고 꽃감 하나를 딱 들고 와가지고 슬쩍 와서 해준아 이리 와라. 예? 혼날까 봐 겁 발등 먹고 가면 슬그머니 이렇게 슬쩍 꽃감 하나를 줘. 그거 하나 얻어먹고 360월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응? 근데 그 관계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나면서 할아버지 상투나 수염을 뜯는 게 손자거든. 근데 그 모습이라는 게 부자가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조선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은 부부일까 아닐까? 이 둘이 부부야 아니야? 이 남자의 부인이 어디 있어? 여기 앉아있지? 이 여자도 멍청해. 지금 이 딴 여자하고 수작 부리는데 쳐다보지도 않잖아. 수작이 뭔 줄 알지? 수작이 뭐예요? 이렇게 술잔이 오가는 게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술잔이 오가는 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나?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지금 요 이 일꾼들이 전부 손님이니까 여기서 접대하느라고 바쁜 거지 사실은. 내일은 이 집에 가서 또 우리가 일해줘야 되고 모레는 이 집에 가서 해줘야 되니까 이러면서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은 트랙터가 하고 짜장면 시켜다 먹고 언제 논어 먹고 언제 술 부어주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정이 이제 안 생기는 거지. 점점 더. 이런 문화가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이것도 저 스탠그릇이나 저 밥그릇 보면 오래된 거 아니거든 이것도. 이것도 다 사라졌지 지금은. 저 아버지 저 청바지도 그렇고. 이 두 모습도 그림으로는 멋있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청소를 누가 하느냐는 좀 참 여자들이 살기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이거 조금 쉬었다 해야 되나? 그냥 하고 일찍 끝나는 게 안 낫나? 근데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저 산이 사계절의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는 사진이 이쪽 사진 보는 게 이쪽 사진을 보는 게 여자가 보는 거예요. 남자가 보는 풍경이겠어 저기. 저 마루의 주인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일 것 같아 남자일 것 같아? 안방이야. 안채요. 여자 공간이야. 그러니까 장축대가 있고 꽃이 있고 그렇죠. 근데 나는 농담 같지만 우리 마누라가 이제 나는 아파트에 대전에 사는데 하루는 마누라가 아, 여보 이리 와보래요. 그냥 막 허들가부들 왜 그러냐. 우리 집이 이렇게 풍경이 좋은지 몰랐다. 봐보니까 싱크대 옆에 창이 요만치밖에 안 되네. 높지도 않아. 그 도둑놈 들어올까 봐 그러나. 요만치 되는데 그문 사이로 보이는 그 밤의 야경을 보고 신나서 여보 여기 와보라고. 저거 보다 보면 불쌍해 죽가더라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옛날에 저런 데 앉아서 철철이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먹고 있지. 이 모습을 피곤하고 괴롭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참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식이나 이 어머니 저 모습 저 얼굴을 보면서 나는 참 많아. 내가 글을 쓰면서 요 사진에 글을 제일 빨리 썼는데 그냥 영감이 팍 떠오르더라고. 저분이 어떤 생각으로 저 꺼부러진 허리에 저걸 지고 갈까? 근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울지. 어머니는 말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져. 어머니 생각만 해도. 아버지는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요즘에 젊은 여자들이, 젊은 어머니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돌아가셔도 별로 울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뭐 할 줄 다 했는데 저 뭐 처먹을 거 다 처먹고 뭐.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못 먹고 다 자식 줬잖아. 그걸 알잖아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더 나는 거고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처럼 하면 뭐 어머니도 먹을 거 다 먹고 우리 어머니는 대개 한국인의 남자들이 우리 어머니는 고기 꼬랑지 좋아하고 뼈다귀 발라먹는 게 최고 맛이라고 그러고 그런 줄 알아요. 누룽밥만 좋아하고 그런 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왜 누구는 살찐 먹고 싶지 않겠어. 근데도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잖아.
박사학위를 받거나 석사학위를 받거나 졸업식을 하면 이 삭사모나 박석사모를 어머니한테 씌워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잘 쓰여주고 싶고 그건 어머니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서로 주고받은 어떤 정과 애정의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 그림을 보면서 두 개의 그림은 이 개다리 소반 말고 두 개의 그림은 화려하고 멋있어. 그러니까 다 저걸 원해.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소박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멋에 넘치는 개다리 소반의 멋을 알아야 돼. 그게 문화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어느 게 더 멋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판단을 착오를 하면 화려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지. 남학생들 여기 있는데 여자 저런데 홀려가지고 인생 종치는 걸 많아. 저 화려한데 홀려가지고. 근데 진짜 맛을 알아야 돼.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지금 문화 콘텐츠 부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 저 교재로 떠오른 건데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삼성하고 현대가 마지막에 경쟁을 붙었거든? 삼성이 만들었을까? 현대가 만들었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디가 만들었을 것 같아? 나 어디로 낙찰됐을 것 같아? 삼성, 현대. 느낌상으로는 현대가 건축을 잘하고 축구협회장인가를 정몽준이가 하고 그랬으니까 현대일 것 같지 않은 느낌. 근데 삼성으로 갔거든? 근데 삼성으로 간 이유를 디자인, 건축 설계 디자인에서 찾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당시에 4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걸 콘텐츠 분야에서는 교재로 써, 이거를.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하는 이 아티스트가 고민하다가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월드컵 경기를 계속 보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얻으려고. 근데 하루는 울산인가 어디 경주인가 어디서 뭐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쫙 했는데 비행기 차창 너머로 뭐가 보였어. 그래서 가서 내리자마자 다시 되짚어 와가지고 설계를 한 게 황암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뭐를 봤냐면 연을 본 거예요. 연. 방패연 말고 이렇게 연을 해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뚫고 양쪽 귀를 많이 뚫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황암 월드컵 경기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 네모난데 가운데가 하늘이 뚫려있고 각이 이렇게 쳐있다고. 그리고 횡단면도는 저 개다리 소반이야. 횡단면도.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보면 왠지 모르게 편하고 내 거 같고 이렇게 그 별로 그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그 400억의 가치를 했다. 이래서 이제 선전을 하고 그런다. 근데 저런 그 멋이라는 게 꼭 화려해서만 멋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봐봐. 이거는 하나뿐인 거거든. 이거는 제품화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장인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장인도 아니죠. 그거는 떡살 같은 건 집에서 뭐 삼촌 떡살 좀 만들어 하면 만들었으니까. 지게를 누가 공장에 가서 사오는 사람 요새는 그렇지 옛날에 다 했잖아. 이 등잔바탕 저런 거 얼마나 멋있어. 나는 외국여행을 많이는 안 다녔는데 외국여행 갔다 올 때마다 그 지역에 수제품 작은 거 하나씩을 사와. 수제품들. 근데 그거를 사오게 된 그 이유가 된 게 발리에 가서 그 잿더리를 하나 사왔는데 5,000원짜리야. 우리 돈 5,000원 준 거거든. 근데 이렇게 잿더리가 있는데 이 짐승 둘이 이렇게 궁둥이를 대고 여기에 잿더리고 이렇게 저쪽에도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근데 그게 5,000원이야. 그걸 깎은 건데. 근데 그게 지금도 나는 그렇게 저인가거든. 근데 그게 저런 식으로 우리 같으면 떡살이 지금 저 떡살도 옛날에는 굉장히 다식판 떡살이 굉장히 쌌었는데 지금 저게 이제 몇십만 원씩 해. 그리고 역으로 수입돼 와. 연변 같은 데서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런 등잔바탕 같은 거는 유일한 것이고 거기에 정감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데서 오히려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신앙 부분인데 그 뭐 이걸 장성 신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때 좀 비슷해? 닮았어? 닮은 사람을 데려다 찍었어. 근데 닮는데 장성하고 동네 사람이 닮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야. 부부간에 닮는다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큰 바위 연구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면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고시촌에서 고시생들이 많이 나오잖아.
합격자. 효자 마을에서 효자 나오는 거예요. 효자 마을은 애들을 때릴 때 한 대씩 때리면서 그냥 때려서 공부 잘하라 하는 게 아니라, 응? 너같이 해가지고 인마 저 앞에 있는 효자가 태관냐 이렇게 때린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효자 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지. 그리고 고시생 많이 나온 데는 또 고시 얘기를 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게 그 가정교육이나 마을교육이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건 두레의 농사 모습하고 저쪽. 작은 그림에 들고 있는 돌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 아직 안 배웠구만. 들독이라는 거예요. 저 돌을 들어서 저 아저씨가 들고 있잖아. 저 아저씨가 들어서 어깨너머로 자기 힘으로 냉기면 상일꾼인데 품삯이 올라가. 그러니까 저거는 저 어른들 앞에서 공인받는 거야. 인증 절차를 거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아저씨 좀 나 이제 돌 들 테니까 와서 봐요. 그러면 네가 뭐 어떻게 들어. 아야 들었다니까요. 이리 와봐. 해서 하나 둘 셋. 아, 어이구 됐구만. 아저씨 봤죠. 이제 나 이제 상일꾼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요 돌을 봐봐라. 밤에 연습을 했고 똥을. 이거는 뭐 30세 이상이란 그런 개념도 없어. 18살이가 들으면 상인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밤마다 와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맨들맨들. 근데 저런 것이 이제 공동체의 룰인 게지. 백중놀이, 이런 솥대, 마을의 이 줄다리기하고 백고사인데 줄다리기 같은 경우도 원래 줄다리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줄다리기는 뭐를 위해서 하는 놀인가? 우리한테 알려진 줄다리기는 이 마을과 저 마을 일반과 이반의 단결심의 과시지. 가운데 빨간 띠둘러 놓고 누가 이기느냐 그거 아니야? 그래서 줄다리기 하고 나면 꼭 싸우지. 심판이 토르라기를 빨리 불어낸다는 등 병수가 많았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싸우잖아. 그래서 면민체육대회 하면 꼭 싸움나고 체육대회 반대항 하면 싸움나고 그러잖아. 근데 원래 줄다리기는 그게 아니라 섹스거든. 섹스. 남자줄과 여자줄이 합쳐지는 섹스야. 완전히 섹스야. 그러니까 줄이 합쳐진 걸 갖고 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줄이 합쳐지는 게 줄다리기라니까. 여자 줄은 여자 그것처럼 생겼고 남자 그것처럼 생겨서 여자 거에 남자 거를 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여자 줄이야. 여기에 남자 뾰족한 게 이렇게 와서 꼬이고 여기에 비녀장이 찔러지면 줄다리기 끝인 거예요. 섹스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풍 행사란 풍년을 기억하는 행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으로 모였다가 수작을 걸어가지고 섹스를 하고 나서 한편이 돼 돌아가면 그게 풍년을 기약하는 행사라는. 그래가지고 그 줄을 쓸어서 논에다 뿌리거나 줄을 갖다가 강에다 띄우거나 줄을 갖다 선돌에 감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것이 풍년 행사로 되는 거라. 이제 그렇게 됐던 거를 일제시대에 와서 경쟁의 게임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운동회 하면 가운데 빨간 띠 둘러놓고 일반 이반이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완전히 잘못된 거지. 민속조사를 가보면 아주 재미난 그 저기들이 있는데 남자 줄과 여자 줄이 있는데 성대결을 해. 이제 요새는 되게 동부서부에서 마을 간의 대항이 되는데 원래 형태는 성대결. 여자 줄에는 여자만 붙고 남자 줄에는 남자만 붙는 거야. 그럼 누가 이기겠어? 남자 줄에는 남자만 붙고 여자 줄에는 여자만 붙는데 어느 줄이 이기겠느냐고. 남자가 이기겠지. 남자가 이겨야 다 풍년이 들겠냐. 여자가 이겨야 다 풍년이 들겠냐. 남자가 애 낳냐? 여자줄이 이겨야 되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멍청한 이제 너처럼 멍청한 애는 힘껏 달리는데 야근 놈은 여자들을 이렇게 슬슬 놔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파울이 되니까 그거를 룰을 정하는데 묘하게 그 동네마다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여자가 파울을 하는 건 인정을 하고 남자가 파울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제일 큰 파울이 뭐냐면 여자 줄의 줄의 끝을 당사나무에 묶어버려. 그러니까 남자가 힘들어. 뿌리를 뽑아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용 써봤자 나무가 뽑히겠냐. 그게 제일 강한 파울이고 두 번째는 한 70대 할머니가 지팽이 짓고 대추나무 있잖아. 가시 달린 거. 그거 들고 다니면 알통나무 남자들 때리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 왜 이러고 줄에서 다 떨어져 나가지. 그럼 여자가 이기잖아. 이게 두 번째 파울이고 세 번째가 이게 적나라한 건데 17, 18세 처녀가
지가 찍어둔 남자를 뒤에 가서 안는 거야. 당길 때 뒤에 가서 솜털이 돋지만 줄을 당겨? 미쳤어? 뒤로 돌아다 울컥 안아버리지. 그거 안았다고 저놈의 자식 나쁜 놈 뭐 저 여자 문제 전혀 없거든. 때는 요때다지 뭐. 그러면 줄에서 다 떨어지면 여자가 또 이길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이기게 만드는 것이 룰이거든. 근데 그런 재미난 그런 그 자기 그 주술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걸 이 힘의 대결로 해놓고 나서 그걸 또 계속 우리가 하고 있거든. 아마 전통학교에서 줄다리기 또 하지 않나 모르겠어. 그렇게 여기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약간 좀 품격 있는 사람 시혜 같은 걸 여는 것도 있고 요 할머니들 요 여자들의 화전놀이 이런 것도 있고. 자, 이 얘기하고 좀 이제 끝낼게. 좀 쉬었다가 이제 질문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진을 내가 좀 인상 깊게 지금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이 사진을 놓고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도 되는데 우리 제자들한테 해보니까 대학 2학년, 3학년한테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잘 봐. 이게 안 되나? 그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아니 소새끼가 왜 거기 있느냐. 소 보이냐? 아니 수박 먹는데 소새끼가 왜 거기 있냐는 거야. 냄새 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쓰레기는 왜 태우느냐. 할아버지 손 닦았을까? 그냥 농사 짓다 와 그냥 애들 주는 거 아니야. 애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저 수박이 저 시원할까? 저거 냉장된 걸까? 냉동된 걸까? 그 다음에 할머니 인상 쓰는 거 봐봐. 그 다음에 마루 밑에서 쥐새끼 나오고 왔네. 뭐 요런 스타일이 나온다고? 어때? 여러분들 어때? 비슷하게 느껴지냐? 근데 요 사진을 니들 아버지 세대한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난리가 나. 어떤 새끼들이 그러느냐고. 첫째, 저게 왜 소새끼여? 저게 다 저 아버지 아들 공부시킨 대학 보낸 상아탑 손데. 가족이야 가족. 저 소새끼가 소새끼가 아니여. 저 소가 다 새끼 나가지고 다 자식들 대학 보내준 거. 그러니까 저 아들이 볼 때는 소새끼가 가족이라니까. 저게 왜 쓰레기 태우는 거냐? 모깃불이지. 모깃불도 참 생태에 좋은 화학약품 하나도 안 들어간 그 모깃불인데. 근데 그걸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할아버지 손 닦았냐 안 닦았냐를 시비를 하는데 닦았을 것 같아 안 닦았을 것 같아? 안 닦았으면 어떡하고 닦았으면 어때요? 그거 먹고 죽으려면 일찍 죽어야지 뭐. 그 정도도 못 베겨놔. 저 수박은 차가울까 뜨거울까 미지근할까? 니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어렸을 때 정확히 알아. 손자가 오면 저 할아버지가 소쿠리에다가 수박을 넣어가지고 우물 깊은 데 밑에다 넣었다가 그걸 건져서 드는. 그거는 니들은 지금 재수 없는 놈들. 니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냉동고에 실에 잘못 넣으면 이빨 빠질 동안 차가운 수박 먹을 놈들. 니들은 저 수박의 온도는 적정 온도에 인간 생체에 아주 맞는 온도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걸 왜 모르냐 니들은. 그 아무 저 어머니가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아들이 몇 번을 불렀어. 언니 요거 같이 먹어. 아야 난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니들 먹어라 그랬지. 인상 쓰고 있긴 어디를 인상 쓰고 있어. 또 어떤 싸우자님이 그러더라고. 며느리는 안 보이네요. 저런 집에 며느리는 지금 부엌에서 전 부쳐. 왜 그래. 요새 싸가지 없는 데 안 내려오지. 저런 정도 분위기면 며느리 이제 부엌에서 뭐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요새 애들한테 저렇게 비춰졌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나이든 세대가 볼 때는 우리의 전통의 전승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무지무지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저 모습을 복원하자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저런 문화 속에 있었던 인간적인 모습만 똑 따다가 현대사회에 좀 이렇게 어떨만 좋을까 이런 거지. 얼마 전에 그 내가 한국토지공사 이제 합병 되기 전에 거기 가서 특강을 하는데 마을 문화를 갖고 내가 했어. 이대로 비슷하게. 거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새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두 가지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실내 인테리어를 한옥식으로 하는 아파트가 생겨. 그래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래. 근데 참 그거 하고 두 번째는 공유 면적의 비중이 높다라고 해서 분양가를 높이하고 선전을 해.
근데 첫째 그 실내 공간의 문제. 우리 한옥이라는 거는 실내 공간에서 무슨 창문 틀이 어쩌고 이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 돼, 안 돼. 집이 딱 앉으면 집에서 창문 열면 어디가 보이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아파트에서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한옥 쳐놓고 그것만도 좋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소된 굉장히 부분화된 문화를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공유 면적 얘기인데 아파트에서 공유 면적을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30층짜리 아파트를 지면 11층하고 22층은 완전히 분양을 안 해버리고 공간 면적을 만들어서 거기다 탁구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컴퓨터 방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이 저 공간에도 뭐 배치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참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이렇게 선전을 한다 이거야. 근데 거꾸로 말이지 니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고향 동네 공유 면적이 몇 프로인 것 같으냐? 공유 면적이 몇 프로인 것 같아? 잔치 날이 되면 옆집에 좋은 집 방 다 차출당해. 응? 형님 저 사랑채점 알았어. 자기가 다 청소해서 딱 준비해놓고 손님 받을 준비 딱 해놓고 됐으니까 동생 보내세요. 나는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심부름을 많이 해봤는데 손님을 뭐 잔치 때 되면 상을 들고 한 저 세 번째 집까지 날라야 돼. 근데 지금은 건물 크게 동네 앞에 져놓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벌겠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돈이 벌리지. 지금같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그런 거지. 그래서 공유 면적이라고 하는 게 시골에서는 옆 골목길에서부터 놀이터까지 다 공유 면적이지 뭐. 필요한다면 집까지 차 증발하는 판인데 그런 것이 공동체지. 그런 모습이 아파트에서 복을 낼 수는 없겠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통을 공부하는 그리고 문화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전통의 모습들이 어떻게 복원 전승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의 맨 뒷부분에 그걸 써놨어. 현재적 의미.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퇴형적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뭐냐 저 얼른 갈게 좀 퇴행적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그 전통 마을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라든가 진실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접목될 건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삶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경쟁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제자들이 이제 사학과가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좀 낫겠지. 사학과가 참 취직이 안 돼요. 우리 사회는 알아주는 사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스갯소리 한마디만 하면 대전에서 한번 모임을 했는데 문학하는 선생하고 철학하는 선생하고 역사하는 선생 셋이 모여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충남대 교수하고 한남대 교수하고 나하고 셋이 누가 더 잘 안 나가느냐는 거야. 근데 답이 나오더라고. 철학과가 제일 안 나가더라고. 근데 거기는 철학과 선생이 주장하기도 전에 그래도 철학과보다 낫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철학과는 기본적으로 원서를 쓰면서부터 싸우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대. 고등학교 3학년이 철학과 가겠다고 하면 담임선생하고 한번 싸워야 되고 아버지하고 한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학과 교수 얘기가 뭐라느냐 하면 애들이 들어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철학과라는 거는 하늘과 땅 같은 모든 학문이 다 들어가는 거다.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고 뭐 그 얘기를 하고 취직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온 애들이 거의 그런데 관심 없는 애들이 온대. 철학과 들어오면서 취직할 생각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로 보면 행복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미나게 사니까. 근데 문학하고 역사하고는 어떤 게 더 낫겠어? 밥 벌어먹기가. 그게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라면 그래도 문학은 낫잖아. 뭐 언론 기자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면 궁하면 사학과는 박물관도 가고 뭐 그러는데 아무리 붙여봐도 사학과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왜 하느냐 하면 그래가지고 사학과가 한 10%나 20%가 이 전공으로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일반 무슨 보통 하는 세일즈맨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 경쟁 바탕 위에서 역사한 사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그런데 문화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세일을 잘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일을 잘하는 거예요. 좀 더 얕게 표현을 하면 남의 감성을 빨리 읽는 게 문화 감성이거든. 나와 다른 남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문화 능력이에요. 남의 감성을 빨리 읽는 걸 문화 감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여자친구의 감성을 빨리 읽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 여자가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계속 재즈 팝송 얘기하고, 쟤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계속 딴 거 얘기하고, 그건 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서령 내가 싫더라도 딱 감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이 외국 문화를 볼 때도 그렇고, 서울 놈들이 지방 문화를 볼 때도 그렇고, 백제 놈들이 신라 문화를 볼 때도 그렇단 말이야. 그 감성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걸 문화 능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 문화를 보는 눈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겠냐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획일적으로 가르쳐진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근데 나는 이 전통 생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는 데마다 상황이 다르더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기 이원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어디가나 통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생활 문화라는 거는 상황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선택은 우리가 평생을 선택하면서 하는 거거든. 평생의 과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듣다가 졸음이 와. 조는이 나갈까 말까.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눈치가 보이고, 뒤에서 교수님이 보는 것 같고, 다 나가면 학교 욕먹을 것 같고. 이거 선택이거든. 근데 과감히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조는 사람이 있거든. 조는이 듣지. 이것도 선택이지. 꼬집어가면서 듣고. 근데 그런 것이 요것뿐이 아니란 말이야. 모든 사회 똑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전통 촌락 생활 문화라고, 민중 생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가까운 실제적인 문화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걸 보라. 그러면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그 좀 잘못되었다든가 엇나간다든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고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것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면 좋겠다. 그 88올림픽 때, 아니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나타나고 나서 한국의 젊은이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고. 여러분의 선배들인데 40대 30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유 먹고 자란 싸가지 없는 놈들 세대였거든 거기가. 그런데 그 애들이 태극기하고 빨간 옷을 입고 그렇게 몰려들어서 국가의식을 가질 줄 누가 알았냐. 세계인들이 보고 놀랐어. 붉은 악마를 보고, 야 한국 대단한 나라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니들 그 자꾸 비춰줘서 보지? 서울역, 서울시장 앞에 그 빨간색 모여드는 거 봐봐. 그게 하느님이 봐도 놀랄 것 같지 않아? 쫙 모여서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가 돈 받고 모이는데 기골이 난 사람들이거든. 다 선거 앞에 동원돼가지고. 근데 돈 받고 간 거 아니거든. 나는 이상한 게 우리 어머니까지도 축구룰을 알아. 하여튼 운동경기 한 번도 안 봤던 분인데 하고. 내가 그 저 올림픽 경기 할 때 무슨 대형 프로젝트 심사를 해가지고 교수가 한 200명이 갇혀 있은 적이 있어요. 호텔 하나를 완전히, 시골에 있는 호텔을 완전히 막고 그 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가 하나가 열렸어. 그런데 교수 하나가, 교수 중에서 참 재밌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심사하는 본부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도 월드컵을 볼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심사 본부에서 붉은 악마 티셔츠를 200개를 다 사오고 대형 전광판을 해놓고 맥주판을 벌려가지고 나도 거기서 아 했다니까. 내가 집에 있었으면 안 샀을 거야 아마. 근데 교수고 어린아이고 시골 할머니고 미쳤지. 미쳤잖아. 근데 그거를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사실은 공동체, 촌락 공동체 문화거든. 우리가 어렸을 때, 니들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옆 동네에서 풍부장을 치면, 농악을 치면 들리는 건 징소리밖에 안 들려. 이것밖에 안 들려. 꿍짝짜는 가까이 와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 왠지 불안해갖고 궁둥이를 들썩들썩하다 결국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붉은 악마 모이는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50, 60대가 보여주지 못한 한국의 저력을 그 싸가지 없는 20대가 보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그리고 논문도 무지 많이 나왔어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근데 그게 생활 문화의 저력이거든. 그 밑에 깔려 있는 여기 저 신탄진에 가면 한국타이어라는 이 그 회사를 직접 거명해서 좀 그런데 한국타이어라는 회사가 신탄진의 시골 마을의 터지를 잡고 조건부로 농사꾼들을 공무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신탄진 한국타이어 공장에 가면 그 시골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순박하게 자라오다가 서서히 이게 이제 바람이 불면서 노조 운동이 강해지면서 노조가 결성됐는데 시골 출신 농사 짓던 사람이 노조의 행동대원이 되면 굉장히 강성이 돼요. 경찰이 와도 뭐 막문해 가고, 누가 와도 막문해 가는데 그걸 내가 직접 실화로 들은 거거든. 그 노조의 행동대원들을 물리치는데 아니면 제어하는데 결정적인 거는 형님 부대가 가면 싹 피한다는 거예요. 그 시골 동네 형님 그룹이 니들 뭐 하냐 그러면 아유, 형 왜 와요? 저리 가시죠. 그러고 피한다는 거예요. 군인이 와도 막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 내가 첫 시작할 때 블루오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한번 여러분이 전통 학교에 다니고 문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 갖고 보면 아마 한 10년 뒤쯤 가면 이런 문화가 훨씬 더 생생한 아주 극히 예술적이고 기교적인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대단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떤 거라도 편하게